자, 폭염이 쏟아지고 있는 7월의 첫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KCM 레이디스 종족 재강전 2022 두 번째 시즌의 6주차. 아, 아마 레종체 때문에 더운 것 같아요. 지난주에 네. 아니 왜냐면 사실 어제 KCM 예, 그 황충이모.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쏟아지고 그 난리던 날씨가 그 갑자기 또 7월 1일 네, 네, 네. 또 이렇게 레종체를 맞이하여 네. 또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더라고요 정말. 네. 지난주 사실 제가 이제 네. 집에 가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이제 편집 작업을 소소하게 하는데 네. 약간 갑자기 혼자 이렇게 있는데 뭔가 뭉클해지면서 설마 오셨어? 그렇지 않았는데 표정이 이렇게 될 뻔한 거예요. 네. 그냥 그동안에 네. 그 레종체를 시작해서 거기까지 오는 게 주마등처럼 네. 싹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쵸. 서지수 뭐 보혜 정소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만 다 해먹는다라는 게 네. 계속 또 의견이 오고 쪽지가 오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뭔가 네. 분명히 굉장히 선수들이 동반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좀 대다수의 좀 시청자분들의 의견 중에 이 선수는 지금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 빼고 가죠. 네. 근데 이 선수 빼면 그럼 또 이 다음 선수 또 빼야 되고 다 빼야 돼요. 아, 그렇게 되면. 그럼 성장하면서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네.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보라 선수가 보여줘서. 그렇죠. 예, 네, 뭐 일단은 그 패자 선수들에게도 일단은 격려를 드리고 그리고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라 선수의 그 성장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봤더니 또 막 열광의 도가니이고 본인도 믿기지 않는. 그렇죠. 성대모사를 할 정도로 또 봤어요 제가 그거를. 아, 또 다시 보기를 또 오늘 하시는 거. 자, 주문의 자막을 통해서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자, 듣고 싶으면 500원. 자, 일단은 주문의 자막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일단은 레종체도 아슬아슬하게 올킬이 안 나오면서 80만 원까지 쌓이고 있어요. 네. 이게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뭐 네. 지난 시즌은 어쨌든 또 정소윤 선수가 빠지면서 네. 서지수 선수와 보혜 선수 두 선수 그리고 저그 팀은 굉장히 좀 불쌍한 네. 입장이었다면 또 이번 시즌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정소윤 선수의 등장으로 어느 정도 또 3종 쪽의 밸런스가 맞아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올킬 상금이 살찌워지기에 좋은 그렇죠. 판이 짜여졌거든요. 네. 경기는 정말 재밌어졌고 많은 분들도 댓글도 다 그걸 표현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선수들은 참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 팬 여러분들이 없으면 선수들도 존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네. 일단은 올킬 상금도 맛있게 익어가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역시 마찬가지로 레종체도 이제 남은 주차가 네. 7, 8 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빼고. 그러면 이제 페넌트레이스 준결승에서 뛸 선수 결정해야 되고. 그렇죠. 자, 서지수 김태형 감독은 이영환 감독의 수당을 나눠 먹기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정소윤 선수가 등장을 하면서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네. 뭐 서지수 선수도 이제 안 되고 보혜 선수다. 근데 의외로 정소윤 선수가 지금 현재 성적이 2승 2패예요. 그렇죠. 일단 정소윤 선수를 기대하시고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 예.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아직 좀 부상해서 지금 회복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정소윤 선수가 또 이 시즌이 끝나기 전에 폼을 찾아서 저그 팀에 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라고 또 기대를 하고 계신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매번 기대치가 뭐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예상을 하시는 어떤 스코어가 있는데 결과는 정반대 지난주에 보여줬죠. 자, 그리고 서지수 보라 달인이 테란 보면은 네. 참 돌려막길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서지수가 뭐 그러면은 보라가 해주고 그렇죠. 보라가 해주고 그러면 달인이 해주고, 달인이 해주고. 신기해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신기해 진짜 네. 신기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대거 출전 전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보혜, 아나, 정서윤, 카덴지 오늘 만약에 지면은 노킬 다이 하면은 다음 주에 못 나요. 만약 이 선수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은 테란만 논하는 그렇죠. 지금 테란 팀은 서지수 선수 지난주에 아직 출전 네. 안 했죠. 보라 선수 트리플킬, 다른 선수 더블킬. 네. 지금 뭐 여유롭게 지켜볼 수 있는 입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말이네요. 보혜, 아나, 정서윤, 카덴지가 출전 정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네. 게 얼마나 오지 무슨 얘기입니까? 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제 오늘의 첫 단추를 꿰일 때부터가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혜 선수도 그러니까 토스가 다행스럽게도 지난주에 꼴등을 해서 토스의 선봉이 맵과 상대 종족을 고르는데 다행스러운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누구에게 키를 먹여줄 것인가. 그렇죠. 이왕이면은 네? 맵 고르고 상대 종족 고르면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왔다가
해버리면은 망하는 거, 망하는 거. 왜냐면 사실 이제 뭐 맵 고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고른 쪽이 다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진짜 워낙에 변수가 많은 예. 또 단판 승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좀 판짜기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우리는 뭐 구시나 보기 떡이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오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가우스로 가서 과연 토스 팀에서는 누구 그리고 어디 그리고 어떤 종족 확인해 보시죠. 되게 중요해졌죠. 보혜에게 키를 먹일 것인가 아니면 아나에게 키를 먹일 것인가. 애공? 좀 약간 생각을 좀 벗어나는데 애공 선수도 근데 애공 선수는 출전 정지에 앞에 놓여있진 않아서 그렇죠. 하지만 대신 애공 선수는 이번 시즌 지금 킬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준결승 어쨌든 준결승 결승을 함께 가려면 분명히 또 애공 선수에게도 킬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테라를 건드렸어. 나 왠지 그 표현이 생각나죠? 테라를 건드렸다. 이거 맞나요? 어떤가요? 저? 일단은 뭐... 아, 보라 선수 이번 시즌 진짜 몇 주 차냐? 응? 그 1주 개막전이었었네. 개막전부터 막 그 트리플킬 막 이러더니 네? 예? 지난주에 진짜 막... 와... 네? 네. 예. 예. 보라 선수가 지금 봤거든요. 먼저 나옵니다. 보라.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일단은 보라 선수를 먼저 선봉으로 꺼내고 있는 서지수 감독인지 달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일단 아무튼.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달인 선수가 어쨌든 테란팀에서는 선봉으로 나왔었고 보라 선수가 이제 두 번째 중견으로 나와서 예. 4킬을 한 거였는데 아 트리플킬을 한 거였는데 뭐 사실 보라 선수의 지금 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보라 선수가 먼저 나가는 게 예. 전혀 지금 뭐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죠. 네. 그리고 예. 이제 또 방식이 이렇게 또 도전자 초이스 예, 예, 맵 예. 초이스 방식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확실하게 좀 각 팀의 에이스 카드라고 말하는 선수들은 이거 먼저 나올수록 확실하게 불리함을 좀 느끼고 이제는 조금 예. 뒤로. 예. 네. 눈치챘어? 네. 좀 뭘? 눈치챘어. 네. 일찍 나와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올킬이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올킬 그렇죠. 하려면 6명 잡아야 되고. 그렇죠. 더럽게 힘들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올킬 상금은 쌓여가고. 내 생각대로 되네. 네. 대장 선수들은 뒤로 가고. 그 유튜브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 아주 그냥 이제 아주 잇몸이 아니 뭐지 저기 하시던 입꼬리가 예, 예, 예. 예, 컨트롤이 안 되시는 지금 생각한 대로 가고 있어 가지고 네. 예 내가 기획한 대로 가고 있어서 뭐 올킬 상감 쌓이고 있고 뒤에 네. 가서 이제 그 센 선수 나와서 이제 딱 마무리를 네. 짓는 이런 스토리로 가고 있는데 일단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지난주에 저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다라는 게 한 번 더 보여져서 그렇죠 네. 왜냐면 사실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가면 또 재미가 없거든요. 네. 왜냐면 사실 네. 저희가 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우리 이번 주에는 이제 보혜 선수와 정소현 선수의 경기를 오랜만에 한번 보겠는데요. 다음. 응? 어림없어? 다 지난 사실 지난주에 딱 보라 선수가 저희한테 그렇게 말한 아직 네, 아니에요. 네, 네. 네. 딱 그렇게 말을 한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그런 생각 드는 거죠. 네. 늘 이번 주가 다음 주의 예고편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드라마가 그딴 네, 식으로 네. 아주 그딴 식으로 하잖아. 뭐 이러다가 방송국? 갑자기 딱 방송국 다음 주에 것들, 예, 딱 마지막에 예. 그, 흑백 딱, 걸고 그렇죠. 예. 예. 그런 느낌인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 KCM TV 구독과 럽튜브 구독 요즘 진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물론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장 속도가 더디지 오래돼서 그래요. 원래 생긴 지 얼마 안 된 유튜브 채널들은 왜 아기들이 금방금방 크잖아요. 저는 성장판이 닫혀가지고 웃겨? 네. 네. 그래도 그 아주 다친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네. 찔끔찔끔 크고 있거든요. 넌 좋겠다. 빨리 커서. 넌 키워서 좋겠다. 네. 아이 재밌는 건 재밌다고 해야죠. 예. 여러분께서 성장판을 확 뚫어주십시오. 그냥. 예? 아, 그 스폰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키 크는 그런 애기들 네. 그 있죠? 아, 그 뭐 아이커 막 네. 이러면서 예, 그렇죠. 아무튼
아직도 안 아 들어왔는데 이제 준비됐냐고 물어와서 네. 오케이가 떨어지면 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성장판을 뚫어주십시오.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 KCMTV 구독과 러브튜브 그리고 팬 가입. 아까 이제 폼을 열어주신 분이 계셨는데 네. 팬 가입 에드벌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네, 네. 7월 1일 아닙니까? 나는 또 혜택을 많이 못 누려봐서. 네, 그렇죠. 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네, 네. 또 팬 가입들도 또 좀 많이 해주시면 네, 또. 네. 레이디스 종족 청약전 또 운영하는데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이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선생님들, 네 많이 좀 키우십시오. 굽신굽신. 네. 자 일단은 뭐 아무튼 네 선수들은 거의 준비가 이제 끝이 난 것 네, 같고요. 이따 들어가서 상대 전적을 좀 네. 네 상대 전적이 이제 일단 네. 시작하고 보죠.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큰 거. 이것도 큰 겁니다. 그렇죠. 큰 것 중에 하나, 첫 번째 큰 거, 애공대 보라 선수의 경기를 리볼버에서 함께 하시죠. 아, 예, 녹턴 언니 아까 에드벌룬으로 팬가입 열어주신 거 제가 봤거든요. 네. 언제나 듣기 좋아가 아니라 제가 이 레종차 많이 신나요. 맞아요. 아까 텐션이 굉장히 좋으시죠. 또 게스트님. 곡에 그러니까 남종철 했다고는 느낌이 많이 다 정말 달라요. 네. 흔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가 있으면 울컥울컥하고 여기 나오면 아우 신나 이러고 있고. 아무래도 이게 자 일단 선수들 제가 사실 이제 상대전적 네. 부분을 좀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네. 늘 이제 느끼는 거지만 선수들이 워낙에 이제 요즘은 성장세들이 좋아서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제가 그냥 총 상대 전적 부분만 좀 준비를 하면 뭐 경기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에 무난하게 거의 약간 그 양상대로 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선수들이 최근 전적 이런 부분 그냥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도 경력이 길어지다 보니까 총 상대 전적을 무시하는 최근 전적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장판이 얘네들 다 열려 있어가지고 그쵸? 활짝 열려 있어서. 네, 근데 이제 성장판도 좀 누가 더 많이 열려 있고 누가 이제 조금 열려 있냐 요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네, 확실히 이제는 조금은 이제 뭐 상대 전적 또 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그렇죠? 좀 많기는 하더라고요. 네. 아 고롱지우님께서는 첫 경기부터 20분 정도만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간식은 아니지 지금 시간에 저녁이죠. 저녁으로 네. 이제 뭔가 배달 음식 같은 거 시키셨는지 모르겠네요. 맛있게 드시면서 불금. 네. 밖에 더워요. 집에서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예? 자 일단 애공 선수와 보라 선수입니다. 뭐 상대 전적 같은 경우는 190대 82. 192 애공이겠죠. 선수가 예, 이제 예, 190인데 예. 한참 좀 보라 선수가 그래도 좀 승이 많이 쌓이는 듯한 느낌으로 좀 따라오는 듯했으나 최근 지금 애공 선수가 보라 선수 상대로 7연승 중이거든요. 아 애공 선수가 보라 네. 선수 상대로 굉장히 지금 보라 선수가 폼이 좋고 많이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더라도 예. 네. 어쨌든 지금 7연승 중이고 예. 최근 10경기도 8대2로 지금 애공 선수가 다소 앞서고 있는 전적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게 또 그렇죠. 동승 보라가 홀라당 뒤집어놔가지고 그렇죠. 사실 보라 선수의 지난 시즌 같은 경우 뭐 지난주 차 같은 경우는 뭐 10%도 안 되는 승률도 그냥 말도 안 되게 뒤집어버린 경우들이 너무 많았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히어로님 아직 1세트라니 그러면서 100개를 저렇게 이제 매번 던져주면서 열흘까지 가시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실행하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도 좋은 경기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아유, 지우삼촌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대각선에서 네. 시작됐고요. 보라 선수 지난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좀 혈이 뚫린다고 해야 되죠. 그럼요. 선수들이 좀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뭔가 지난 시즌부터 보라 선수 정말 그 최근에 한 세 시즌 정도 어려웠던 네. 그 어려움의 혈이 일단 지금 막혔던 혈이 제대로 뚫린 듯한 느낌이에요. 그 제대로 뚫린 거에 정말 제대로가 지난주였죠. 그렇죠. 본인도 조금씩 조금씩 믿기지 올라오더니 그렇죠. 일단은 뭐 언덕 위쪽에서 조금 더 마린이 총속 좋은 자리를 잡고 보라 선수, 애공 선수의 선질럿을 무난하게 수비를 예. 해내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선수들이 지금 약진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애공 선수. 0승 2패거든요, 이번 시즌. 그렇죠. 사실 뭐 오늘 지금 김태형 감독님이 애공 선수를 선봉에 내보낸 또 이유 중에 어찌 보면 좀 큰 이유라고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신이 혀를 띄우시오. 네. 네.
아무래도 첫 경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출전하는 선수가 맵도 고르고 종족을 고르면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 다음부터는 어쨌든 이겨 있는 선수는 나가면서만 이제 맵을 선택해서 나갈 수 있어요. 아, 아둔이에요. 코어가 안 돌아가고 있었죠? 그렇죠. 그 예. 상태에서 지금 아둔인데 일단은 위치 자체가 굉장히 구석에 숨겨져 있고 하지만 어느 정도 보라 선수가 좀 의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뭐 파일런의 개수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디 내가 못 본 곳에 숨어있는 다른 몰래 건물이 있을까 정도까지는 좀 의심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드래곤이 꽤 빠르게 SCB를 커트를 해줬기 네.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을 좀 보라 선수가 의식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로보틱스 퍼실리티까지 템플러카이브까지 바로 예. 이어서 올려주면서 다크 드랍 쪽을 생각을 해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서 넥서스도 있고 네. 보라 선수는 스타포트를 선택해줬습니다. 지난주 경기에서도 사실 저희가 다크 드랍을 또 한번 봤었잖아요. 예. 그때 셔틀로 정말 최단 거리 돌리다가 가다가 죽었지. 가다가 예. 예, 정말 본진 쪽은 횡했었는데 예. 예, 뭔가 조금 실패를 하는 그런 드랍 부분을 좀 보여줬었는데 예. 어쨌든 이번에는 대각이기 때문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최대한 좀 시야 잘 피해서 어느 쪽으로 날아가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자, 9시 경로 쪽에는 파란 점이 하나 보이기는 해요. 네, 벌초 한 개가 있는데 과연 이 친구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뭐 예. 9시 쪽으로 이동을 할지 일단은 센터를 경유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어디에 와딩을 할 것인지 일단은 네. 나 직선로에다가 일단 마인 하나 심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벌쳐. 네. 여기 지금 6시 항로 꼼꼼하게 해주고 있는 보라 선수. 예. 그러면서 본인은 드랍십입니다. 그러면서 엔베까지 갑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지금 서로 양쪽에 본진 쪽에 지금 드랍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벌쳐 대 다크. 그렇죠. 누가 더 멀티에서 이제 정신을 좀 차리느냐인데. 벌써 재미있는데. 자. 들키느냐 마느냐. 드랍심 날아오고 있나요? 자, 일단은 셔틀에 원다크 질러 탔고 드랍심 날아오고 네. 있고 엇갈립니까? 아직 추다크. 추다크. 다크는 탔고요. 벌쳐도 여기서 합성 대기 지금 중. 합성 대기 중인데. 일단 마인 같은 경우가 바깥쪽에 다 매설이 된 채로 지금 드랍을 내리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 기 정도는 마인도 지금 가지고 있는 벌처란 말이에요. 자, 먼저 드랍시위 방문합니다. 반응. 게이트 위쪽 내려올 수 있는 동선이라든지 이 부분에 마인 매설하고 드래곤 반응. 바로 지금 안쪽에 파고들기 시작하면 프로브서 빠지고 있습니다. 프로브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자, 프로브가 많이 죽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는 역습! 여기 원질러 투다크로 아까 보였거든요. 데뷔! 오, 데뷔! 오, 이거 없어요! 포렛이 없어요! 없어요! 더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유,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보라 선수가 굉장히 빠른 반응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SCB를 빼주기는 했는데 앞마당에도 지금 터렛이 없잖아요. 자, 일단은 본진 쪽 앞마당 쪽 터렛이 있는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애공 선수도 굉장히 집중해줘야 되는 집중해야 돼요. 다크를 빠르게 지금 본진이든 앞마당 쪽이든 지금 다크 한 개가 여기서 놀잖아요. 한 개 놀잖아요. 지금 본진이 아니거든요. 자, 앞마당 쪽에 터렛 지어지고 있거든요. 네. 터렛 거의 다 아, 여기서 앞마당 터렛은 일단 완성될 것 같아요. 그럼 본진은 마비 됐고요. 컴퓨터 안 달리고 아카데미 와 8 정도 남았는데 아카데미가 지금 완성이 안 된 상태고 결국 저렇게 되면 저기가 장악당하면 아카데미 그대로 그냥 취소 완만하게 다시 찍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리셋됩니다. 본인이 그 벌쳐가지고 거둔 이득에 비해서 다크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컴셋도 안 달리고 벌쳐도 안 나오고 네, 있고 하나 풀렸고 예, 예, 예. 앞마당 쪽에 지금 아카데미 버리자. 새로 지어주고 있는데 이거 다크 빨려 들어가지 빨려 않게 빨려 내려가면 죽죠. 아니면 자, 구석으로 자, 죽을 때 죽더라도 자 데리고 간다 데리고 와. 간다 아 거기다 와 시야가 안 들어와요. 지지 야 종이 한 장 차이로 와. 서로 드랍십 벌쳐 셔틀 다크 왜 그 땡 그렇죠 쓰러진 느낌 8분 만에 사실 보라 선수가 본진 쪽에 엔지니어링 베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약간 크로스 카운터도 아니고 되게 애매하게 엇박자 타이밍이 지금 드랍이 떨어지다 보니까 벌쳐 그렇지. 드랍 먼저 떨구고 그 벌쳐 이제 막 프로브 잡느라 네, 네. 신나는
하느라 그 사이에 본진 쪽에 터레 공사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뒤늦게 드랍을 맞은 네. 그 아까 그 드랍을 실행한 애공 선수가 더 이득을 보게 되는 그렇죠. 셈. 거기다가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벌초 자체가 마인을 센터에 다 매설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본진 안쪽에도 충분히 토스 본진 안쪽에도 마인을 매설할 수 있는 벌초가 한 기 정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마인 세 개를 하나도 심지 못하고 그냥 벌초 떨어진 대로 프로브만 사냥하다가 드라군에 그냥 좀 정리가 돼버린 듯한 느낌이 돼버리다 보니까 네. 이거 바로 그냥 애공 선수의 역공에 보라 선수가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게 진짜 어제와 오늘이 다른 네. 애종체. 지난주에 진짜 많은 선수들의 앞에서 네. 좋은 경기를 보여줬던 보라 선수가 일단 킬당했고요. 그렇죠. 애공 선수는 드디어 네. 이번 시즌에 세 번 출전 만에 1승을 기록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상대는 적은데요. 정소윤 선수와 카덴지 선수는 출전 정지를 눈앞에 두고 있고 네. 또봉순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시죠. 네. 뭐 늘 예, 결과론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렇죠. 아쉬움이 남죠. 네. 어? 정소윤 이클립스? 잠깐만 이게 7시 21분이면 지금 거 맞아? 맞네. 헐. 헐. 헐인데? 해보자는 아. 거야? 뭐 이러면. 아! 정소윤에게 키를 먹여서 살리겠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그림도 충분히 지금 볼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뭐 저그팀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남아있는 주차 동안 네. 뭐 우승을 다 해도 사실 결승 직행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뭔가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최대한 한 주 한 주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자는 모습일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정소윤 선수가 나머지 주차는 그래도 계속 좀 함께 하는 부분이 확실히 좀 저그팀 전체적으로는 좀 도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영환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실 정소윤 선수가 좀 더 자신감을 또 좀 내비쳐 본 게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뭐 뚜껑을 열고 봐야죠. 이게 뭐 정소윤 선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의 기대에 아직까지 좀 1%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소윤 선수가 조금 더 욕심을 낸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 지난주 지지난주 뭔가 시청자분들이 그 딱 팬분들이 응원하시는 것만큼 내가 못 보여드린 것 같은 그것에 그러니까, 대해서 좀 한이 맺혔어. 그, 네. 그 혹시 후일담 해줘 나왔나요? 아니면 해줘 안 나왔나요? 아니요, 저 못 봤어요. 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네. 다 그 지난주에 애종체 끝나고 나서 너 다시 한번 나랑 게임을 하자라고 네. 했던 경기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가 그렇게 되면 여기서 끝나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은 그런 테란 팀하고 토스 팀이 네. 얼씨구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야기는 재밌어졌습니다. 사실. 어쨌든간 선봉으로 저그 팀에서 정소윤 선수가 나오게 됐고 네. 이게 생각 그 영역 밖이었던 것 같은 게 방금 채팅으로 좀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 뭐냐면은 애공 선수가 언니가 왜 지금 나와요?라고 이제 하소연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뭐 운전은 핸들 잡은 사람 마음이고.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하소연 하고 나서 역으로 펀치를 날리는 선수들을 네. 또 한두 번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센 거 또 나왔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애공과 정소윤의 경기를 이클립스에서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정소윤 선수가 2주 전에 4주차 때 알레그로에서 애공 선수를 잡았거든요. 또 한 네. 번. 또 그런 이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 진짜로 말 그대로 정소윤 선수에게 생존권을 부여해야겠다.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도 맵도 많이 남은 상황이라서. 그렇죠. 자 일단 애공 선수와 정소윤 선수 같은 경우는 전적 자체가 많지 않아요. 2-5 애공 선수가 2, 정소윤 선수가 5의 상대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네요. 저도 그 얘기를 방금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정소윤 선수가 나올 때 나온 출전한다로 결정됐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달아주셨던 것들이 네. 그럼 올킬 아니야 그랬는데 가능해요. 그렇죠. 네. 일단 뭐 전적을 또 마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애공 선수가 정소윤 선수로 지금 마지막으로 승리 그러니까 잡아본 경험이 작년 1월 14일이에요. 추웠을 때네.
그 작년 이제 2020 시즌 네 번째 시즌 이제 준결승에서 제공 선수가 정소윤 선수를 링인볼룸에서 잡았던. 아, 되게 오래된. 그게 이제 마지막 그 뒤로 지금 3연패 중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수 자체가 많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게 그 양 선수가 또 같은 대학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 이후로 이제 정소윤 선수의 또 부상 이슈까지 겹치면서 뭔가 경기를 서로 이제 매치를 가져갈 이제 뭐 일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대공 선수 자원 모으고 있는 거. 과감한 플레이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 못 먹어도 고. 묻고 더블로 가. 일단은 앞마당에 넥서스를 묻지 않고 더블로 갑니다. 가져가는데요. 근데 지금 또 정소윤 선수도 평범하진 않아요. 드론이 여기 와 있습니다. 9시로 바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해처리를 펴기 시작하고 있는 정소윤 선수. 그러면서 포즈를 이어가고 있는 애공 선수. 자, 이렇게 되면 애공 선수가 프로브 정찰을 지금 오면서 앞마당이 없는데? 그럼 살짝 지금 좀 긴장이 될 거예요. 왜냐면 자신은 지금 포즈도 없이 바로 넥서스를 가져간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놀라죠. 그렇죠. 앞마당이 없다? 이거 구발? 뭐 이런 거 지금 생각 그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앞마당 보고 9시 가는 것도 시간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여기서 보고 이게 지금 이 드론을 보고 저글링 보면 잠깐만 이거 뭐야? 저글링인데 이 지금 두 개의 저글링밖에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글링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지금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애공 선수의 입장이고 반대로 정소윤 선수는 이걸 심리전으로 걸어놓고 그럴 수 있고 지금 저글링 두 개 찍고 딱 두 마리 드론 자 프로브 급하게 나와서 길막을 해보고 있는 합니다. 모습입니다. 그런데 캐논의 사거리에서 피했고요. 네, 이 스택 들어가서 지금 앞마당 넥서스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보고 있는 정선 선수의 오버로드. 그러면서 정선 선수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 게임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나 지금 짚어드릴 부분은 애공 선수가 저 저글링 두 개를 보고 놀라서 프로브를 빼버린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정찰 프로브는 어쨌든 본진이든 9시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정소윤 선수가 뭘 하는지를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맞춰갔어야 되는데 놀라서 그러니까 뭐 뒤에서 저글링 추가로 오는지 봐야 되고 그렇죠. 지금 앞마당에 철이 없지 저글링 두 개 뛰지 이러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금 프로브가 바로 귀가를 해버린 상황이거든요. 얘도 피도 빠져가지고 쟤는 사거리 안 이거 갔는데 이거 지금 거의 이기면 말렸어요. 저글링 두 개 넥서스가 터질 기세예요. 네. 자 일단은 질렀나? 아유 반갑다. 네. 나옵니다. 정선 선수 자 체력 5 반응해서 설마 이거 아우 다행히 그 한 마리 죽었어요. 그런데 이미 와 이거 진짜 아니 저글링 두 개로 볼 수 있는 진짜 토스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지금 모든 행동을 거의 정선 선수가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애공 선수가 지금은 뭐 토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선 넥서스를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부유하게 지금 가져간 부분인데 그에 반해서 지금 정소윤 선수 사실 스포닝이 좀 빨랐다 뿐이지 뭐 9시 해처리 빨리 가져갔죠. 저글링 딱 두 기 생산하고 드론 올드론 찍었죠. 또 50원 보나? 또 50원 벌어? 찾아가. 와. 아이고. 휴 저 휴. 네. 이러면서 저글링 추가적으로 생산 시작합니다. 약간은 지금 뭐 오버로드 좀 인구스 트러블이 조금은 이제 있는 모습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오버로드 생산하면서 다시 한번 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또 정소윤 선수의 인구수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뭐 커트라고 나와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그냥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민해져 있는 게 애공이잖아요. 근데 진로시 나오다가 왜냐면 지금 애공 선수가 선택한 심시티 자체가 파일런 위아래로 저글링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심시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지금 정소윤 선수 또 저글링 찍어가지고 지금 애공 선수 본진 앞쪽에서 진치고 있잖아요. 저기 잘못하면 저글링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온 맵에 지금 빨간 점이 딱 한시 지역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포지를 돌려주고 있는 애공 선수가 이제 커세어 찍고 있는 애공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커세어로 이제 정찰을 하게 되면 뭐야 드론 왜 이렇게 많지? 이거 뭔가 내가 스피드가 진짜 많이 말렸다.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더 말리잖아요, 사실. 그렇죠. 수습이 안 되고 자책을 하게 되니까. 네. 그러면서 어느샌가 지금 정선 선수는 앞마당 가스까지 준비를 하면서 네. 스파이어도 거의 완성된 것 같아요. 갑니다. 자, 이제 커세어가 오고 있는데 네. 자, 가스 빠진 거 보니까 지금 뉴털리스크 한 타이밍 좀 찍어먹었거든요, 정선 네. 선수. 이제 템플러 카이브. 네. 자, 이제서야 7시에 네. 당도하고 있는 커세어인데, 커세어인데 이거 거의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지금 여기도 아마 요 에그가 터질 때가 됐는 와, 드론이 나오네요. 과감해. 일단 뮤탈. 뮤탈 한 기. 일단 네. 스파이어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여기 뮤탈. 무슨 뮤탈? 뭐야 이거 가는 데마다 뮤탈 드론이 중간. 그리고 이어서 드론이 나오는 네. 거 봤어요. 진짜 배를 째는구나 진짜.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앞마당 쪽은 조금 이제 드론이 좀 약한 느낌이기는 한데 네네. 그래도 지금 저거 괜찮게 또 배를 잘 굴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하루에 여섯 개 먹는 거 같네. 지금 뮤탈리스크 보고 깜짝 놀래서 에곤 선수가 커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진 쪽 3캐논을 지어주고 있거든요. 예. 아직 모으진 않아 두 대. 네. 그러면서 이제 앞마당 쪽에는 대신 이제 포토가 지금 하나인데 마침 또 앞마당 쪽을 한번 파고 들어봅니다, 정선 선수. 빈 공간 있지요. 살짝 그 위쪽에서 근데 이제 뮤탈리스크 숫자가 지금 막 수가 쌓여 있는 상황은 아닌데 네. 커세어 오면 이렇게 주려고 스커지. 자 밑장 뺄 준비를 했습니다만 살짝 밑장 실패. 스커지. 그래도 커세어 3기로 쫓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네, 이곳은 57까지 빠져있는 네. 애공 선수.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보시면 애공 선수 본진 쪽에 뮤탈리스크 대비용으로 3캐논 찍고 있는데 어느샌가 정소윤 선수 뮤탈리스크 5기 보여주고 나서 9기 쪽에서 체제 히드라리스크예요. 네, 이렇게 와,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그냥 예. 단 그래. 몇 기 보여주고 신경 계속 신경 쓰이게 하는 거예요. 이거 봐, 봤지? 나 뮤탈이야.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앞마당 쪽에 해체를 봤지? 나 이제 저글링 뛸 거야. 본진 가서 수비 준비해. 지금 완벽하게 운영으로 정소윤 선수가 네. 심리전을 너무 잘 걸고 있어요. 와. 자, 공일업이 일단 네. 끝났습니다. 자, 애공 선수의 히트라드 질러 챔버까지 지어주면서 이제 슬슬 출발을 시작하는 정소윤 선수인데 지금 이 타이밍에 인구수가 68의 토스인데 그중에 커세어가 4기란 말이에요. 예. 이 얘기는 지상군은 지금 여기서 인구수가 10이 빠졌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적은은 거의 풀로 지금 인구수를 다 채워서 쓰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뭐 스톤 뽑아먹든지 그러면서 또 확장하든지 태권 올리든지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주인공이 된 시나리오를 쓰고 그렇죠. 있습니다. 하이템플러 들어가고 커세어도 일단은 유격을 하는데요. 근데 일단 하이템플러는 끊지 못했고 예. 자, 입구 쪽에 82, 만화 82 들어가서 스톱. 생각보다 안 죽었어요, 하이템플러가. 그리고 스톱을 잘 지었는데 중요한 건 근데 저거밖에 없어요. 지금 네. 캐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이템플러를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질럿 개체수가 지금 많은 것도 아니라서 사실 정소현 선수가 지금 있는 자원 그냥 진짜 다 여기로 바꿔놓고 네. 랠리포인트 바꿔놓고 여기서 진짜 히드라들 입구에서 다 같이 때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사실 입구가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거든요. 이런 양상을 네. 반복해도 되는 게 정소현 선수의 정소현 입장입니다. 네. 지금 히드라드 쪽에 그렇죠. 혹시 다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예. 또 압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애공 선수 일단 하이템플로 스톰으로 아래한 계속해서 네, 만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안도 밀어내기를 시도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한 반복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원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고테크 유지도고 아래쪽에 하이템플러 한 개 지금 만화가 차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애공 선수가 너무 지금 히드라들이 막 몰아친다 보니까 문전 선수 막 병력들이 몰려오니까 네. 감당을 못하고서 감당을 이제는 거의 뭐 정선 선수도 지질 때면 지져봐라 나는 그냥 히드라 물량으로 밀어붙이겠다 SH 와 여기는 예. 진짜 정선 선수 판짜기가 너무 완벽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풍자기가 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희철이 앞마당에 앉아? 네. 여기 하나 지어놓고 저거 두 마리. 진짜 그래도 스톰으로 히드라를 다 정리했지만 또 와요. 중요한 건 그만큼 또 와요. 죽인 만큼 옵니다. 랠리가 이쪽에 찍혀있을 거야. 네. 지금 계속 히드라들 미니맵 보시면 계속해서 넘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우리가 스타라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뒤집어지는 거 있어요. 참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어려워요. 스톱을 쓸 수 있는 여력도 네. 안 되는 상황이라 빠르게 좀 정리를 하고자 막판으로 합체를 좀 했는데 사실 막판 합체 같은 경우는 정소연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그만큼 유리하다는 걸 네. 확인받는 하나의 또 증거가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더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정소윤 선수입니다. 네. 오토플러가 한 게 있긴 하지만 마나가 없고 하이템플러가 지금 태어난다고 해도 스톰을 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닥 마비되게 지지 나옵니다. 지지. 자, 방정맞게 네. 아, 오늘은 경기가 빨리빨리 가네요 라고 할 뻔했어요. 11분, 네. 아까 8분. 아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지 긴장을 풀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 자, 아무튼간 네. 진짜 완벽하게 심리전으로 낚았어요. 그렇죠. 사실 어쨌든 그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애공 선수의 첫 번째 프로브. 네. 저글링 두 개 보고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정찰이든 뭐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실 애공 선수의 이제 뭐 미니맵 기준으로 애공 선수의 개인 화면으로 보면 정소윤 선수의 본진 쪽은 아예 깜깜이었을 거예요. 네, 들어가지도 못했죠. 네. 네. 왜냐면 프로브가 본진도 안 봤죠. 테크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보고 진짜 그냥 안 만나고 저글링 두 개 그 이후에 바로 퇴각. 네. 그러니까 진짜 완벽하게 이 심리전 진짜 궁금한 게 이 심리전이 과연 이영환 감독님의 빌드 보따리상 뭔가 함께 좀 연구돼서 나온 건지 아니면 정소윤 선수의 개인적인, 생각이 네,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하면 이제 현혹되는 사람이 있는 거 하면은 이걸 네.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자, 이제는 정소윤 선수는 출전 정지 자가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네. 예, 1킬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나올 수 있고 터는 서지석은 달인에게로 넘어갑니다. 네. 아, 나 왜 이렇게 신나지? 자, 가보시죠. 아, 맞아. 예, 팬가이 빨리. 예. 갑자기요? 예. 내가 너무 조용했잖아 지금. 범이와 달인 오름차순. 자. 돌아온 달인이었습니다. 네. 정말 정말 인고의 세월을 딛고 드디어 네. 해동이 됐던 달인 그리고 정소윤의 경기. 네, 지난주에 이제 아나와 카덴지를 잡으면서 네. 이제 스타트를 끊었던 모습이고요. 그렇죠. 자,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이렇게 결정이 됐고 자, 여러분께서는 준비가 되는 동안에 또 많은 응원과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게 천안 해설까지 여기까지 올라온 우리 사랑의 해설위원 금요일에 네, 네. 네. 가서 이제 럽튜브도 많이 이제 구독과 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팬 가입과 또 그리고 이제 후원자 광고주 찾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뭐 사랑의 해설위원도 저기 추천수 같은 거 보면 그래도 더 위로가 되시죠? 아, 그렇죠. 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네.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아이고 준비 끝났다고. 준비 끝났다고 하면 그냥 바로 갑니다. 아, 잠시만요라는데요. 네. 네. 우리 10시 반에 끝나기 걸렸으려나 늦게 끝나길 바라는 거죠. 되게 참. 저 시청자와 우리 스태븐 정반. 자,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정소윤 선수와 달인 선수의 경기 범이어로 초대합니다. 자, KCM 레종치 함께 오 계십니다. 예, 2022 시즌에 2022 두 번째 시즌의 6주차. 그리고 정선 선수가 뭐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올킬을 해버린다 그러면 카덴지 선수는 경기를 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가격리에서 출전 정지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렇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다음 주에 보혜와 아나는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두 명이나 빠진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그렇게 갈 것인지. 자, 예. 일단 뭐 달인 선수와 정소윤 선수 상대전적 부분에서는 정소윤 선수가 확실히 좀 앞서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21-10 이제 뭐 거의 지금 두 배수 이상의 승률을 지금 정소윤 선수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최근 전적으로만 봐도 나는 한 8-2 정도? 8이 네. 예, 정소윤 2가 달인 정도 네 8-2 정도입니다. 예. 뭐 사실 이제 지난 시즌이었죠. 이제 지난 시즌
내주. 네. 2021 시즌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서 이제 양 선수가 1승 1패씩을 주고 받은 걸 지금 마지막으로. 네.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이 선수들이 지금 또 매치업이 성사가 된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 티어 차이 뭐 아니면은 뭐 부상 등등.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따지고 보면 달인 선수도 또 약간 부상 이슈가 있었고. 네. 뭐 어쨌든 건강 이슈, 정소윤 선수의 부상 이슈, 뭐 상당히 많은 또 이슈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거의 지금 5개월? 거의 5개월 만이죠. 그렇죠. 네. 고로롱지훈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나왔을 때 다른 종족 가운데 다 살아있는 종족 있어? 이거 다 잡고 나 오늘 방송 끝내고 우리 팀 우승시켜? 그러면 울킬이에요. 기준은 딱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 종족이 다 있어야 돼. 네. 다 있고 방송 종료. 그나마도 예전에는 중견 울킬이 없어서 울킬 상금이 더 많이 쌓였었잖아요. 그나마 지금은 이제 중견 울킬이 좀 생기면서. 네, 조금 맞아요. 더. 네. 아니요, 정소윤 선수 또는 달인 선수만 가능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만약에 달인이 죽고 보혜가 나왔는데 끝냈다. 뭐 아니면 이런 거 나와서, 왜냐면 저거 다 살아 있으면. 그렇죠. 네. 예, 자, 그렇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실 거예요.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일 거라서. 네. 다시 한번 전제 조건은 내가 나왔을 때 다른 종족이 다 세 명이 살아 있고. 네. 그날 방송을 우승으로 마무리 지었다. 네. 이러면 올킬입니다. 중견이든 선봉이든 대장이든. 자, 일단 달인 선수 메럭스 이후에 안마다 커맨드 가져가주고 있고, 정소윤 선수는 일단은 그 모습을 오버로드로 지켜보면서 스포닝풀이 완성이 되어 갑니다. 스포닝풀 타이밍도 지금 달인 선수가 모두 확인을 했어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달인 선수 입장에서 뭐 벙커라든지 과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 이유는 라바가 액으로 바로 지금 돌아가고 있었고, 이 정도면 사실 충분히 드론이구나를 지금 생각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예. 굳이 무리해서 심시티를 하거나 하지 않고 조금 더 SC로 보면서 맞춰가는. 그렇죠. 출발을 보여줍니다. 자, 요란하지 않게 조용하게. 네.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배럭사를 더 가져가고 있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달인 선수의 SB. 그러면서 정소윤 선수는 바로 진짜 스포닝풀 완성되자마자 바로 지금 레어 선택을 해줬습니다. 네. 저거링의 숫자도 확인을 했고요. 네. 체력이 빠져있는 SB 비틀비틀. 좌회전 우회전. 저거링 거의 지금 발톱을 던지면서 쫓아가는. 그렇습니다. 모습이었는데. 체력 5까지. 네. 마린으로 한번 보여주나? 좀 마중을 나갈. 예. 생각인데 어쨌든 또 오버로드도 어느 정도 좀 시야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좀 그 움직임에 맞춰서 저거링도 크게 무리하지는 않는 모습. 자, 임무 교대. 자, 가락 기우기를 한번 의심많은 달인 줍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 SCV가 빠진 타이밍에 혹시나 저글링을 한 타이밍을 또 추가적으로 펌핑해서 뭐 저글링을 숨긴다든지 이런 경우에. 예. 지난 경기였죠. 이제 하블리 선수와 달인 선수의 경기에서 저글링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달인 선수가 좀 하블리 선수에게 패배하는 이제 그런 경기처럼 또 충분히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그 부분을 의식한 추가 정찰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SCB는 커트했어요. 그래서. 네. 아까님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정선 선수와의 경기에서 문제가 많이 상대가 필요. 네. 이상으로 위축된다라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SCB가. 네. 잡힌 이후에 앞마당 쪽에서 저글링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찍어주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네. 달인 선수가 어느 정도 뭐 이제 뭐 마린이 무리하거나 하는 상황이 보인다면 저글링으로 바로 살짝 뒤로 돌려서 뭐 들어간다든지. 예. 정소윤 선수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좀 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시 가져가기 시작하고. 네. 있는 바깥쪽에 3회 처리. 정소윤. 일하는 척을? 냄새만 가스 냄새를 맡고 있네. 야, 이런 모습이 또 나오네요. 네, 변수가 될 수 있죠. 조금 영향이 지금 있을 수 있을 있는 수 있, 충분히 있을 수. 네, 있죠. 부분입니다. 달인이나 정선 선수 정도의 티어라면은. 네. 저거는 눈치를 챘습니다. 뭔가. 네. 안 맞아. 그렇죠. 최적화가. 왜냐면 이제 오버로드가 나오고 나서 이제 뭐 대충 뮤탈리스크를 한 6개 정도 뭐 이렇게 찍는 타이밍이 됐을 때 약간 가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을 워낙에 이 선수들은 진짜 초재기. 예, 예. 경험을 통해서 진짜 타임으로 이제 아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래도 굉장히 또 빠르게 좀 눈치를 채해주는. 예. 역시 좀 티어가 높은 선수들은 또 확실히 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 예민해요. 자. 네. 그러면서 엠베는 돌아가고 있었고. 네. 터렛 공사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달인 선수. 네. 일단은
이제는 정소연 선수 뮤탈리스크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소연 선수의 뮤탈 뭐 숫자가 진짜 많아서만 압박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뭐 7개의 뮤탈리스크만 가지고도 SCB 한 개씩 그냥 점사점사 해서 찝어내는 능력치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예. 테란 선수들 입장에서는 뭐 터렛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대 선수거든요. 지어도 터니까 네. 몇 개를 지어야 될지 되게 고민일 거고 일단은 SCB가 대각선 쪽으로 한번 지금 방향을 좀 잡아봤던 것 같은데 예. 뭔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추가적으로 지어지는 멀티라든지 이런 걸 좀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뮤탈리스크와 저글링으로 일단 SCB는 바로 커트를 해주는 정소연 선수고요. 자, 오늘의 컨디션 볼까요? 아, 그렇죠. 얼마나 핫한지 일단은 누가 더 뮤탈리스크. 반응이 지금 좋은지 안 돼. 뮤탈리스크. 자, 아주 먼저 스캔이 됐어. 팀 선수가 먼저 가서 한번 예. 팀 쓰고 일단 마린 한 개가 잡히긴 했습니다만 뮤탈 한 기도 일단 체력을 반 이상 빼 두는 데는 네? 성공을 합니다. 아, 예, 딸려 나온 거죠? 네. 확실히 날카롭네 둘 다. 네. 11시에 삼가스 멀티 올라가고 있고 스캔으로는 다시 한번 신속 확인 뒷마당에 아, 터렛 넷! 그쵸 지금 터렛이 4동이나 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또 파고들어서 한번 압박을 해주는 정소연 선수의 그랬더니 모습 그랬더니 나오는 액션 보여주고 네. 있는 다린 선수 계속해서 스캔이 또 떨어지면서 이번에는 11시 확인. 쪽 멀티도 확인이 됩니다. 11시까지 다 확인 아 이런 거 저쪽에 한기 흘린 말도 절대 또 놓치지 않는 모습이었고 예. 오, 근데 자 이거는 뮤탈리스크가 너무 오, 두 마리 오 이건 정소연 선수도 좀 크죠. 지금 랠리 포인트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다가 뮤탈리스크들이 예. 진짜 그냥 마린 머리 위로 그냥 날아왔거든요. 근데 거기, 사실 보기 드문 장면 다린 선수도 그걸 바로 캐치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사실 정소연 선수 입장에서 뮤탈리스크를 많이 했음 이거 손해가 막심합니다. 이거 말하죠 예 네 의외의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뮤탈을 계속 뽑긴 하는데 뮤탈이 계속 나오고 일단은 지금 정소연 선수 입장에서는 멀티 가져가고 최대한 지금 앞마당 쪽에 성큰 없는 상태로 테크 올려주고 지금 뮤탈리스크로만 지금 지상군을 수비를 하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뮤탈리스크가 잡히는 것 자체가 정소연 선수에게는 사실 크게 좋을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또 네. 엔베가 일찌감치 돌아가고 있어서 공이로 끝나... 네. 아직 안 끝났고 아, 네. 봐봐 지금 끝났잖아요. 그러면 얘는 아 이제 끝났다. 네. 똑같이 지금 공1업인데 네. 어쨌든 지금 평지라든지 싸우는 지형 자체가 정소연 선수가 유리한 지형이 지금 전혀 없어요. 시야도 그렇고 네. 뭐 너무 개활지 계속 지금 그쵸 바이오닉이 전투하기 좋은 곳에서만 지금 전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담장 위에서 왔다 갔다 해야 네. 되잖아요. 아.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걸로 최대한 지금 발을 묶어놓겠다는 게 정소연 선수의 계획이고 어쨌든 그렇게 해주면서 정소연 어라? 선수는 지금 하이브까지 올려주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뮤탈리스크가 이런 식으로 총 한 번 쏴서 한 마리 총 한 번 쏴서 한 마리가 잡히면 다른 선수 입장에서도 스캔 뿌려보고 이거 하이브 이후에 디팔러 타이밍 각 나오기 전에 이거 한번 내가 압박 들어가 볼만 하겠는데 싶으면 예전처럼 멈칫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선수가 자 쭉쭉쭉 올라옵니다. 3시 앞쪽을 지나가고 있는 정소 저 뭐냐 다린 선수의 빨간색 병력 네 거기다가 지금 이미 본진 쪽에는 스타포트 투스탑까지 또 완성이 되어 있어서 아 이거 허리 끊기 지금 싸우는 진영 자체가 다린 선수가 1열로 올라가는데 거의 지금 하객 찜치고 있는데 뮤탈리스크가 따라 들어간 느낌이 돼버리고 성큰 공사 같은 거 안 되어있고 이거 묘해지는데요. 자 일단은 뒤쪽에 메딕이 없다. 메딕이 아, 너무... 메딕. 아, 원 메딕. 아, 이거 좀 변수세요. 두 메딕. 아, 다린 선수 성, 지금. 끝. 아. 지금 다린 선수의 바이오닉 운영에서 흔히 나오는 실수 중에 치명적인. 하나. 치명적인. 메딕을. 메딕을 또 두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딕은 뒤쪽에서 저글링과 뮤탈리스크에 다 잡히고 사실 이거 마린 메딕이 같이 움직이기만 했어도 그냥 무난하게 그렇죠. 밀어내는 그림이었거든요. 메딕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 이러면은 위기를 넘겼죠. 그렇죠. 왜냐면 그러면서 어쨌든 하이브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투스타포트 여기서 합니다만. 이렇게 또 치명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매니저님들 저기 저 불편하게 계신 분 계신데 저 채워주세요. 네. 예 알고 계시죠? 예. 걔 맞아요. 예. 언젠가 지금 디파일러 마운드까지 임. 완성이 예, 예, 예. 됐고 아,
일단은 최대한 줄부터 치고. 아 이제 좀? 숫자 좀 줄여 주장도 있을 때. 그럼요. 해도 될 소리가 있고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네? 주책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달인 선수가 진출했던 첫 진출 병력에서 매딕 숫자가 적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바이오닉만 먼저 가고 매딕은 뒤에 있는데 완벽하게 그 타이밍을 정선수 하면서 진짜 메디컷을 잘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마린들만 성큰과 뮤탈리스크에 완벽하게 지금 싸먹히는 그림이 나온 거죠. 일단은 다시 한번 이제 달인 선수는 어쨌든 이제 좀 디파일러 체제를 상대할 준비를 하면서 베슬을 모으는 뭔가 좀 후반을 네. 봐야죠. 그렇죠. 그래도 오버를 나는 끊어주고 네. 있는 모습입니다. 이 화이브 운영부터 또 정선 선수의 운영이 발군이어서 그렇죠. 지금 비율이 한 타이밍 깨지고 나니까 지금 보시면 눈에 띄게 지금 메딕 숫자가 확실히 또 적거든요. 지금 예. 한방 병력에 메딕 두 마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병력들이 전투용으로 달라붙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메딕 비율이 저렇게 적다는 걸 정선 선수가 체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크손도 다크손인데 플레이가 한방 떨어지면 진짜 팀도 마음대로 사실 메딕이 예, 예. 있어도 플레이가 떨어지면 힐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쵸. 이게 지금 이렇게 소수의 메딕만 가지고는 자 과연 저 자. 디파일러를 먼저 좀 아 디파일러는 자 일단 에그를 에그 일단 뭐라도 먹어야죠 지금 급한데 자 그렇죠 네, 일단 살아야 되는데요 계란이든 밥이든 먹어야지 네 그럼요 그럼요 자 일단은 메슬 나와 있는 상태고요 됐고 자, 그러면서 11시 쪽으로 지금 발걸음을 돌려보는 달인 선수 근데 그쪽에도 데뷔가 네. 디파일러, 러커, 러커 숫자도 지금 충원. 적지는 않아서 디파일러가 일단 다크성을 먼저 날쌔게 네. 일단은 칩니다 또 달인 선수 무리하지 않고 이레딧 건 상태에서 바로 정전거든 뒤쪽으로 빼줍니다 자 양분으로 네. 나뉘어져 있는 달인 선수의 병력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나 메딕이 여기는 3메딕, 공이 방위로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추가타에도 사실 뭐 숫자가 지금 많은 상태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남초이긴 합니다. 네. 일단은 수비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은 갖추고 있는 네. 비타리스 선수 많이 보이네요. 일단 다른 선수도 네. 2일업까지 업그레이드는 완성이 됐고 그래서 계속 지금 베슬이 좀 돌아다녀주면서 그 베슬대로의 역할을 굉장히 또 잘해주고 있어요. 늘 변수잖아요. 네. 베슬. 베슬이 쌓이게 되면 또 그 부분도 어쨌든 그렇죠. 다시 한 번 또 테란에게 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근데 왠지 모르게 정소윤 선수의 스타일상 저거 있다가 이제 한 방 뽕 하고 있다가 펑. 그렇죠. 왜냐면 지금 정소윤 선수가 11시 스타팅도 굉장히 좀 무난하게 가져갔고 예. 피해 없이 11시 앞마당까지 가져가주면서 여기에 지금 사카스가 완성이 되면 이 부분도 굉장히 또 적에게는 진짜 크게 힘이 받쳐주는 타이밍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니 11시 부분에 대해서 플레이그 아, 어우 차 빠지는 거 봐. 그렇죠. 우와, 다 방금 밑에 살벌해 진짜. 이러면 좀 들어가기가 이제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타임 지나가면 이제 정선 선수가 저 멀티도 견제 계속 다닐 거 아니에요? 네. 포커스 갑니다. 바빠 메딕이. 그렇죠. 지금 네? 심지어 메딕도 지금 플레이를 맞아가지고. 맞아요. 그랬더니 울트라리스크 세 번이 완성이 네. 됐고요. 뭔가 맛있게 드시고 계신 디파일러. 지금 보면 체제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수비적으로 미탈이 있는데? 자 계속 터져 상태가 플레이그를 또 샀네 그 와중에 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해주면서 수비적으로 하면서 정수현 선수 어쨌든 내가 사카스까지는 안정적으로 가져가야지에 대한 목표가 좀 확실한 듯한 느낌입니다. 예. 자 피직스 랩을 가고 있긴 한데 그때까지 자 플레이그 다시 한번 와. 야무지게 양념이 묻었습니다. 다른 선수, 그러니까 사람 서로 약간 신경을 못 쓰고 있으면 안 그래도 지금 마린이 빨간색인데 양념이 제대로 묻어서 긴장성도 아닌데 이게 지금 빨려 들어가는 것까지 예. 그러니까 서로 진짜 조금만 틈이. 병력에서 예. 눈을 떼고 있으면 진짜 둘 중에 하나 죽는 싸움인 거예요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스캔을 계속 근데 정선수 특징 안 움직여요. 네. 포커스 먹을 때까지 가만히 답답하게. 아, 예, 예, 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답답하게. 나가지도 않고. 네. 이팔로가 빨리 죽어서 일단 드론을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자.
자, 패스 교대. 네. 이러면서 다린 선수는 일단 추가적으로 커맨드를 두 개를 가져가는 선택을 합니다. 어차피 정소윤 선수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나오기 전에 빠르게 좀 멀티 확장 가져가 놓고 여기에 방어 타워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쓰겠다는 생각.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이레디만 쓰고 나는 지금 뭐 배틀 가든지. 네. 자, 계속해서 약 가둬놓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가둬진 게 아니고 지금 약간 그렇죠. 참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중. 그러면서 업그레이드는 아마 지금 3위업이 추가적으로 불러 있을 거고요. 네, 현재는 2위업입니다만. 네. 다 들어가고 있고. 야. 대규모 교전이 한 번쯤 지금 벌어질 준비를 네, 좀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강삼업. 네. 이제 울트라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인복 그냥 하겠죠. 그렇죠. 이거 디팔로 한 끼 잡고자 지금 맞은 플레이가 한 방이 메딕이 너무 데미지가 너무 큽니다. 메딕 저기 여기 하나 네. 있어요. 아니 남자가 좀 아래쪽에 지금 또 여기가 또 단체 행동을 또 분여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걸그룹도 아니고 예. 네. 아니 빈틈이 안 보여도 찾아가서 계속해서 지금 수비적으로 뭔가 상대를 진짜 깝깝하게 만들고 있는 정소윤 선수의 모습입니다. 숙성하고 있습니다. 네. 숙성. 그러니까 보통 지금 2단계쯤이 되면 이제 뭐 삭가스라든지 빨간 거 지금 저그가 가스압박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배틀 크루저를 생산한다든지 예. 아니면 뭔가 좀 드랍십을 생산해주면서 조금 뭐 빈틈을 노려서 한번 휘둘러 준다든지 이제 두 가지로 좀 경우에서 볼 수 있을 텐데 다른 선수의 선택은 일단 배틀 크루저거든요. 예. 근데 엎친 대 덮친 격입니다. 와 이건 진짜 제대로 덮쳤는데요. 플레이그 무슨 치료가 되긴 했네. 와. 공이 방삼업돼 있는 울트라. 네. 바이오닉은 방삼방이요. 예. 와, 이 베슬 지금 방금 진짜 격추는 거의 그 경기에 약간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또 큰 또 장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왜냐면 지금 유탈도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있어요. 인구스도 사실 쭉 다린 선수가 꽤나 잘 앞서고 있다가 약간은 이제 다린 선수도 병력 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뭔가 승패를 안 내는지 인구스 차는 속도가 자원 대비 현저하게 늦어지고 있고 움직일 겁니다. 플래그 야무지게 뿌려서 네. 왜냐면 지금 디파일러와 예. 울트라가 움직이기에는 배슬이 없기 때문에 배슬 숫자 자체가 적잖아요. 움직이기가 이제는 저그가 너무 자유로워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제 또 한 단계 공이 네. 방사업까지 올라오고 있는 울트라 리스크입니다. 네. 그리고 플레이그가 묻은 마린들 일단 100인 울트라. 그렇죠. 거의 지우개 플러스. 네. 그러니까 이레데이시 지금 또 묻어있는 거기 때문에 지우개 역할 플러스 지금 플레이그 데미지까지. 또 다시 걸그룹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아, 데미지가 너무나 지금 플레이그 다크수업! 이번엔 뭘까요? 볼만한데! 아, 예, 예, 예. 디파일러! 잡혔습니다. 이제 서서히 여기로 다가오고 있어요. 아, 거기다 저글링이 여기 멀티 있네? 를 봤어요. 일렀어요. 이게 더 무섭잖아요. 뭐가 와서 안 때리고 지켜보고 있어. 야, 와. 부모님 어디 가셨냐? 자, 6시 쪽도 한방 시작했고 그나마 지금 다른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어쨌든 지금 이점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정소현 선수의 저 가스가 마르는 타이밍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예. 중요한 게 지금 다른 선수가 아까 뭔가 한 번, 두 번의 전투 곡들 잡히고 난 이후에 자원 소화가 너무 안 돼요. 지금 인구수 120인데 미네랄 3000, 가스 1500, 1600 최근 다른 선수의 경우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예. 자원 관리의 모습이거든요. 순차적으로 멀티가 네. 퍼져나가면은 이제 유지가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무한 다크수업, 무한 플레이가 나올 것 같은 그렇죠. 예고편. 네. 가스를 지금 12시도 먹을 거고요. 네. 그 저지할 수가 없어요. 12시쪽 지금 11시쪽 멀티 다 가져가고 있고 이동간의 대피간의 시위 그랬더니 파란 점들이 왕창 얘네 뭐야 어디 가는데 6시에 커맨드 아치지 거기라 맞힌 것 같습니다. 아 다린 선수 입장으로서는 그 한 장면이 정말 못내 아쉬웠겠는데요? 그렇죠. 사실 먼저 아시죠? 타에서 네. 왜냐면 워낙에 지금 센터 쪽에 있는 뮤탈리스크를 잘 갉아먹으면서 올라간 거였고 성큰이 완성되어 있는 타이밍도 아니었고 바이오닉이 먼저 들이닥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선수 정도의 마린 컨트롤이라면 매딩만 잘 붙어있었으면 성큰 상대하면서 충분히 뮤탈리스크도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바이오닉 규모였거든요. 근데 맞아.
뭔가 좀 부대증이 꼬이면서 매딕은 매딕대로 뒤쪽에 따로 놀고 바이오닉도 좀 각개격파당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너무 약간 예상치 못한 좀 짤막 진짜 딱 그런 네, 그림이 네, 나와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른 시간 같은데 네. 제 체감상으로는 테라는 서지수 선수 혼자 남았고요. 네. 이제 보헤 혹은 아나가 나와야 되는데 두 선수 모두 다 출전 정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눈앞에 있는 정선을 잡지 못하면 다음 주에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가보시죠. 맵 선택을 해야 되고 지금 어쨌든 스토리는 재밌어. 아 메타버스 아나. 아나가 가끔 사고를 쳐요.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없잖아 들기는 합니다. 어떤 일단 생각이요? 물론 뭐 아나 선수가 가끔 이제 사고를 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예. 어제 솔직히 얘기해서 어쨌든 지금 테란 팀의 거의 에이스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고해 선수가 맞잖아요. 저 토스 팀에 토스 팀에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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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다 보니 여기서 만약에 아나 선수가 정소현 선수에게 잡힌다고 할지라도 일단 이 다음 턴 넘어가면 믿고 보는 지수 언니께서 또 이제 지수 언니가 만약에 또 사실 지지난 주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소현 선수를 잡아준다면 또 보혜 선수 입장에서는 저그전 지금 정소현 선수를 상대하는 저그전보다는 되려 서지수 선수를 상대하는 토스전 쪽 아, 테란전 맞아요, 쪽이 맞아요, 예, 예. 훨씬 더 일단 상대 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한번 또 노려보는 것이 아닌가. 이게 바로 또 레종체의 네. 재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나리오를 참을 수 봐. 여기서 그래, 여기서 예, 한다고 한, 해도 한 번만 내가 좀 뒤로 한 걸음만 물러서면 응. 이거 가능성이 또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지수 언니는 내가 나와서 그래도 한 반반 정도는 지금 여골키를 이런 것도 가능하고 네. 시나리오는 겁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떤 게 사실이 되고 실현이 되는 건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나리오는 네. 굉장히 재밌게 됐어요. 또 여기서 아나가 잡지 말란 법이 없고 아 그렇죠. 예. 네. 그럴 때 여러분께서는 추천과 즐겨찾기와 제가 운영하고 있는 KCM TV 유튜브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사랑의 해설위원회 럽튜브 그리고 네. 팬가입 오늘 그 너무 이제 숨가쁘게 네. 생각보다 지금 네 번째 세트까지 오는데 시간이 한 시간 정도밖에 네. 안 됐거든요. 거기다가 아니 네. 오늘따라 선수들이 또 들어오자마자 준비도 후다닥 바로 해가지고 네. 여러분께서 네.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수 현재 136개인데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팬가입 가지고 계신 에드벌룬이 있을 겁니다. 제가 네. 요즘 그 팬가입 그 보는 팬가입 숫자 늘어나는 거 보는 맛에 좀 아이 그쵸 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광고주 후원자 네. 멀리서 오신 이 황총이 목께서 잠깐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를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주실 만한 네. 광고주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핫합니다 아주 요즘 네.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핵핵 네. 네, 아무튼님 네, 에드벌룬 한계로 팬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팬가입을 해주실 수가 네.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캐스터님 보라 선수 성대모사 준비 오셨다고 했는데 보라 선수가 근데 키를 못해가지고 또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네. 저는 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개인 방송하니까 캐스터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뭐가 했더니 그 보라 선수가 조만간 뭐 보혜 선수를 잡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더니 네. 내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난 진짜 직업을 잘못 선택했구나. 돗자리를 깔았어야 됐구나. 교회 다니시지 않아요? 내가 그런 얘기했단 말이야? 뭐 다른 거 해줄 얘기 없어요? 추르미가 조만간 보혜 잡는다 그랬어요. 제가 추르미 듣고 있냐? 아 이거 미안하다 고맙다 뭐 노래 있잖아요. 아, 신곡 나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예. 보혜 모사가 제일 좋아요? 네. 아 예. 이렇게 쉬운 남자 아닙니다. 네. 자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경기 정소윤 선수 아나 메타버스로 가보시죠. 자 레종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네 번째 경기고요. 오늘 정말 큰 것이 왔는데 스피디하게 흘러가면서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아나 선수와 정소윤 선수 또 거기 시작하는 네. 타이밍에 상대 전적을 한번 짚어보면 상대 전적이 12-2입니다. 네. 12-2. 네. 근데 2 있네.
근데 그 이가 정소연 선수가 데뷔했을 때 아나 선수가 정소연 선수 두 번 잡고 그 뒤로 지금 정소연 선수가 12연승 중이에요. 12연승 중? 네. 뭐 또 그 얘기 나올 거예요 아마. 고의 상대로 뭐 12연승 중이라면 또 그것도 아직 감당하겠나요? 네. 그왕님 101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닌데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네. 일단 근데 예. 뭐 그 12연승의 좀 이제 스토리를 보자면 아나 선수와 정소연 선수 마지막 경기가 작년 10월 14일 이제 지난 시즌 세 번째 시즌에 8주 차에서 만난 경기가 마지막입니다. 그 뒤로 사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래도 또 그 사이 아나 선수도 꽤나 많이 성장을 한 것으로 지금 평을 받고 그럼요.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번 경기는 또 뭐 어떤 또 스타일의 경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아, 저 반대가 아닐까요? 정소윤한테 토스는 재앙이 아니라 토스한테 정소윤 재앙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 싶었던 거겠죠? 표표표님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토스한테 정소윤이 재앙인 거죠? 예. 지금 제가 지금 한국말이 지금 약간 읽으면서도 지금 혼란이 와가지고 저도. 왜냐면 그걸 또 알고 보는 게 재밌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아까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여기서 이렇게 되고 뭐 누가 누굴 잡아줘서 네. 내 앞에는 누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네, 그렇죠. 알고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네. 나는 드론과 프로브가 한번 교차 배치를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다음 주 7주, 뭐 또 8주 준결승, 결승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매주 금요일을 아주 행복하게 보내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정찰 들어가서 저글링이 6기잖아. 네, 아, 어쨌든 정찰 타이밍에 맞게 바로 지금 캐논을 지어주는 급하게 지어주는 좀 아나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왜냐면 네. 사실 아나 선수 같은 경우는 앞 경기에서 애공 선수가 이클립스에서 정소연 선수에게 어떻게 패배를 하는지를 또 같은 팀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확실하게 다 보고 의심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머릿속에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레짐작으로 경기 펼치자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그러려면 프로볼 또 오래 살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역까지 가보고 네. 있는 아나 선수의 프로보고요. 여기에 와 있는 드론이 있는데 네. 저거는 따라붙어서 알거든요. 뭐 눈이 한번 보던 말던 네. 마주칩니다. 네. 눈으로 일단 3회 처리까지 아 타스타팅이구나 확인을 해내는 모습입니다. 꼬물이꼬물이님 그 정답을 별풍선 100개 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예? 꼬물이 꼬물이님 말을 꺼냈으면 결말을 지어야지 사람이 제가 숨도 못 쉬고 맞았습니다. 찢습니다 나왔거든요 지금. 야 삐뚤어진다 한번 한 게임 했거든요. 이미 레종치 오시면 많이 삐뚤어져 계시잖아요. 시끄러워. 참고로 그 경기 제 유튜브 가시면 있습니다. 시끄러. 자, 네, 아니, 올려놨죠 또 그런 거는 또 놓치지 자, 않고. 아 코어라니까 코어 간다고 코어. 네, 자 코어는 갔는데 지금 아직까지 네. 가스 채취. 자 이제 가스 채취 시작합니다. 힘들어야 됩니다. 네. 상금 있어요. 네. 제가 그렇게 무도덕한 놈 아닙니다. 네. 기본적인 상금이 다 있습니다. 아, 거기다 또 아프리카에서 또 후원을 네. 또 잘해주고 계셔서. 근데 가끔 제가 네. 이제 그 혼자서 지금 별거 없죠? 네, 아직까지는요. 그 정말 착벅인 게 네. 아, 이 종체는 스타기의 아카데미상 같다. 뭐냐면 아카데미상이 상금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그게 이 명예잖아요, 명예. 아, 그렇죠. 어떻게 괜찮아요? 네. 내가 오스카 아저씨구나. 거기까지만 안 한다고 그랬나? 앞으로 트로피 하나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저기 마우스 하나 들고 있는 거 이렇게. 그걸로 시그니처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때요? 마이크 들고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로 안 보이죠 여러분? 그걸로 시그니처 풍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스카 아저씨 몸에다가 네.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가슴 안에 들고 앞에 들고 있는 거 쓸데없이 하고 있다. 네. 자. 자 일단은 정선 선수 보시면 레어가 네. 없습니다. 노레어 상태로 지금 바깥쪽에 처리 하나 지어놓고 지금 3회 처리 상태에서 히드를 했을 때인데 자 아나 선수가 원질러 한 길을 멀리 지금 먼저 길을 떠났어요. 하고 근데 아직까지 조금 이제 뭐 완벽한 명당의 느낌은 아닙니다. 오! 이 정도면 조금 분위기 좋게 조금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혼자는 안 죽는다. 약간 좀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자, 그러면서 길을 나섭니다. 또다시. 네. 후질러. 폐기가 절대 지금 주눅이 안 들겠어요. 그렇죠. 앉아서 맞고만 있지 않겠다. 네네. 지금 노래한 상태로 히드라를 행사하는 네. 체제인데 아 이거 히드라를 지금 한꺼번에 왕창이기 때문에 요 질럿들이 이렇게 나갔다가 잡아먹히면 히드라를 잡아먹히면 캐논만 가지고는 입구를 막기가 아나 자원 120원 자 조금 지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약간은 지금 첫 번째 질럿으로 일단 피해를 본 정소연 선수가 일부러 지금 히드라 전진 안 하면서 질럿 나오기를 약간 유도하면서 좀 낚아먹기를 예. 한 듯한 그림이거든요. 자 캐논이 충원되고 자. 있긴 합니다만 지상군이 조금 비어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히드라들이 일렬 횡도를 들어서면서 공격 개시 먼저 공업 돌아가고 있는 공격 시작합니다. 자 히드라들 전진 네.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침을 뱉는 히드라는 예. 없고요. 커세어가 나와서 돌아다니고 네. 있긴 한데 데이트웨이가 본진에 드러나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되면 지금 이 포즈가 깨질 걸 대비해서 본진 쪽에 포즈도 새로 지어야죠. 네. 게이트도 게이트죠 지금. 그렇죠. 아 이거 정소연 선수가 이 경기도 멈췄다 포즈. 그러면 일단 공이를 끝나지 않았을 거죠. 아직 끝난 타이밍은 아니고 네. 73이 오면 이 타이밍에는 지금 끝나지는 않거든요. 네. 자, 뭐 사실 히드라 숫자 생각하면 지금 본진 쪽 게이트도 없기 때문에 아질럿에 지금 4캐논 히드라 조금 더 쌓이는 저글링 밀어넣으면서 이거 정소연 선수 한번 뚫기를 시도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럴 선수죠. 어쨌든 예. 아나 선수의 커세어 한기가 지금 정소연 선수 앞마당에서 조금 더 신경 쓰이게 좀 시선을 끌어주고 있긴 한데 자 팔런 깨지는 소리 들렸고요. 네. 캐논을 뭐 무한으로 지을 수 없는 돈이 있어요 캐논. 그렇죠. 거기다 지금 앞쪽에 있는 캐논은 코드코 아, 친구도 있고 자 뒤로 컨트롤해주면서 일단 질러 먼저 잡아먹고 거기다 지금 정선수도 맨 아래쪽 캐논 안 때리네도 지금 눈치 봤어요. 챘어요. 때리는 캐논 둘 하나 이야 이거 경기 시간 7분 33초 안시성주가 7분 37초 만에 무너지는 경기는 진짜 오랜만인데요. 정소연 스피디하게 트리플킬 가져갑니다. 와 이렇게 해서 정소연 선수 아나 선수 상대로 지금 13연승까지 가져갑니다. 아나 선수는 다음 주에 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감독이 두 주 연속 선택을 해줬는데 노킬이었을 경우에는 예, 한 번은 쉬게 한 주는 쉬게 만드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지 선수와 정소연 선수가 다시 매치업을 만드는 걸로 확정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그 팀은 사실 이제 뭐 정소연 선수가 선봉으로 나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뒤에 또봉순 선수, 카든지 선수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고 테란 팀은 이제 서지 선수 한 명, 토스 팀은 보혜 선수 한 명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소연 선수는 서지수 보혜만 잡으면 올킬입니다. 선봉 올킬. 그래서 네. 쌓여있는 올킬 상금 80만 원이죠. 네.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저번에도 한번 좀 큰 거 먹었죠. 200만 원 드시고 이제 그걸 뭐 6개 한, 먹겠다고. 네, 한 달 식비로 쓰시겠다고 하셨던. 아 일주일이었나요? 네, 식비로 쓰신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일단 이렇게 되면 요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오늘 좀 그 각 종족들의 울고 웃음이 조금 많이 희비가 좀 갈릴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영환 감독은 야 우리 세 명인데. 그쵸. 저긴 한 명씩인데 네. 어?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영 감독님이 아, 그 뒤에 셋까지 지금 생각 안 할 거예요. 지금 이영 감독님은 여기서 사실 정소연 선수가 서지수 선수 산만 넘으면 되려 보혜 선수를 상대하는 건 정소연 선수 알아서 할 거라고 내버려 두고 지금 서지수 선수 상대할 빌드만 이렇게 해보자 하고 지금 엄청나게 좀 오더가 그렇다면 서지 선수의 맵 선택을 네. 먼저 봐야겠죠? 가보시죠. 자 벌써 대장 서지수가 나오는 확실히 진짜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네. 막 진짜 치고 받고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10시 네. 스태프들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시간 8시 13분을 KCM TV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반대로 서지수 선수는 이번 시즌 목표로 했던 20승 지금 할 거면 아~ 자 여기서 정소연 선수 잡고 보혜 선수 잡고 또봉 선수 잡고 카드 다 잡고. 잡고 오늘 일단 4승을 먼저 가져 가도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8승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매주 지금 4승씩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저는 또 주최자로서 내 돈은 아닙니다만 로킬 상금이 크기를 원하고. 아이 또 커야 재밌잖아요. 커야 재밌지. 그렇죠, 그렇죠. 자릿수가 다음 주 100만 원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누가 한꺼번에 왕창 가져가는 부분이 또 흥미진진하죠. 눈앞에서 그게 그렇잖아요. 아홉 명이 이렇게 이게 80만을 보고 있는데 눈앞에서 가져가는 거 쳐다보고 있다. 피눈물이. 네, 말씀드린 것처럼 종족 최강전은 일단 주어지는 기본 상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 올킬 상금이라는 건 2월이 된다라는 게 뭐냐면 20, 40, 60, 80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이 쌓인 게 그 20만 원들이 모여서 360이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레이디스에서는 그 20만 원이 모여서 200이 됐는데 그거를 정소연 선수가 후루룩 한 입에 가져갔죠. 자, 오늘의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정소연 선수와 서지수 선수에게 폴리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달린 댓글이 그게 참 저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했다가 되게 웃었던 게 서지 선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 같지 않은데 버스를 타고 다니시네 했대. 아 이해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했어요 지난주에. 네. 보라 버스를 이용하셨죠. 근데 오늘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던 돌려막기. 네. 보라 달인이 죽으면은 지수야 또 그렇죠, 그렇죠. 귀신같이 막아주고. 네. 자, 일단 양선수의 상대 전적. 오늘 정소연 선수 입장에선 가장 큰 산을 만났습니다. 유일하게 상대 전적에서 뒤지고 있는 선수예요. 서지수 선수. 영원한 어떤 산 아닙니까? 네. 6대 14. 지금 14가 서지수 선수고 정소연 선수가 6인데 이제 뭐 최근 전적 부분도 또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정소연 선수의 저 6승이 최근 10경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와. 최근 10경기 상대 전적은 되려 6대 4로 정소연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 정소연 선수와 서지수 선수가 만났을 때는 진짜 서지수 선수의 깔끔한 운영 지지난주 네. 네. 그리고 정소연 선수가 진짜 사실 굉장히 유리하게 판자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뭔가 병력을 소진을 시켜버리면서 아 진짜 이런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건 서지수니까 뒤집을 수 있구나 라는 평을 받으면서 서지수 선수가 승리를 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시 보기를 봤더니 추름이가 철지게 억울하더라고요. 식빵 9대1을 이겼고 제가 깜짝이야. 원래 스타라는 게임이 저도 욕을 하고 이겨도 욕을 하는 아주 희한한 게임입니다. 이겨도 욕이 나오고 저도 욕이 나와요. 지지가 나왔더니 네. 거기서 탄성이 제가 여기저기 다 가서 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지지난주에 그 버터의 경기를 생각해보면 서지수 선수가 아무리 저그전이 자신이 있고 잘하는 선수라고 맞아요. 하더라도 정소연 선수 상대로 절대 방심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걸 단적으로 또 보여주는 경기였기 때문에 자, 과연 이번 경기 서지수 선수 본인이 초이스한 맵에서는 또 정소연 선수를 상대로 어떤 경기가 보여질지 궁금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우리가 서보정 하죠. 네. 또 과연 궁금합니다. 고해 네. 선수는 지금 누구를 응원하고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즌 들어서 그 정소연 선수가 돌아왔을 때 서지수 정소연을 좀 붙어요 지금. 지금 두 번째죠. 근데 지금 이악물구 지금 고해 정소연이 안 붙어요. 나와. 네, 진짜 이악물구 안 나와요 지금. 묘하게 피해 가든지 앞에서 네. 끊어지든지. 네. 다른 사람한테 죽든지. 그러니까 해조가 어느 쪽에 해조가 돼야 될지. 네, 그렇죠. 저는 궁금하긴 해요. 네. 뭐 승패를 떠나서. 레어테크 네. 선택을 해주고 있는 정소연 선수의 모습이고요. 서지수 선수 일단 S12 정찰해주면서 앞마당 쪽, 군지 쪽 조금 의식을 해주면서 라바, 뭐 에그 어떻게 써주는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본진 쪽만 보고 있다가 진짜 앞마당 쪽에서만 생산된 저글링으로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 좀 S12를 왔다 갔다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S12 일단은 옆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운전해주고 있는 서지수 선수 차로 오 남은 상태 발톱! 안 깎았구나 정소연 선수가. 던졌네요. 네, 손톱을 네. 길게 해서. 자. 자. 말이 나쁜데 이게 4대4거든요. 야 기세에서! 네. 조금 인내기. 네. 코다닥 도망가다 지금 한 개 잡혔고요. 오버로드가 위쪽에 이제 도망을 가고 있고요.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서보정 네. 경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채팅창이 확실히 시끄러워요. 누가 잘한다, 누가 우세다. 예. 근데 사실 채팅창이 시끄러워야 또 재밌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럼요. 누구 보는 맛이죠, 여러분. 네. 그럼 시청자 숫자도 네. 확실히 탄력이 붙어요. 그렇죠. 간 보고 있다가 이제 식당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은 느낌. 네. 그 뭔가 왜 그 네. 빵집도 이렇게 앞에 보면 유독 그 딱빵 바로 구워지는 그 네. 냄새가 날 때 딱 들어가고 싶은 타이밍 있잖아요. 네. 뭔가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이. 자, 시비가 또 끊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분이 바로 뗐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SCB를 통해서. 나 확인을 그러니까 못했다면 뭐 심시티가 안 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서지 선수 SCB 타이밍 좋게 일단 밀어 넣으면서 예, 바로 타이밍까지 빠르게 그렇습니다. 확인을 합니다. 자, 일단은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가진 않고 있는 정서윤 선수. 네. 슬쩍 들어가서 SCB 한기. 자, 반응. 일단 잡고 네. 슬금슬금 지금 약간 서지 건드리는 선수의 거죠? 신경을 살짝살짝 네. 살짝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누나 나주고가 둘이죠 네. 지금 현재. 그러면서 네. 11시 쪽에 지금 해처리 추가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했고요. 네. 제 기억에 저그 팀은 16주 동안 지금 우승을 못했습니다. 네. 16주나. 와, 16주면 지금 두 시즌 거의 지금 풀로 가는 거잖아요. 예. 왜냐면 그 16주라고 해도 이게 10주 기준이 아니라 8주 기준이니까. 6주 정도. 네. 두 시즌 풀로죠 지금. 네. 자, 스캔. 역시 침묵이 흐르고 있고. 네. 살아온 판을 걷고 있습니다. 베럭스를 더 가져가고 있는 서지 선수 털에 공사 들어가고요. 북구 쪽에서는 지금 저클린과 바이오닉이 서로 약간 눈치싸움 좀 펼쳐주고 있는 가운데 11시 뮤탈리스크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싸움, 채팅창에서도 싸움. 네. 자, 왔습니다. 아까 약간 움직임이 둔해 보였던 뮤탈이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렇죠. 사실 달인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센터 쪽에서 뮤탈리스크가 굉장히 또 바이오닉에 좀 피해를 많이 보면서 뮤탈리스크 오늘 컨디션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하는 모습을 또 보였었거든요. 네,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움직임이 네. 무겁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뻔했었는데요. 자, 일단은 7뮤탈 멈춰주면서 이제 컨트롤을 들어갈 준비를. 자, 이제 왔어요. 정소윤 선수의 뮤탈이 추가왔습니다. 일단 터렛은 하나. 들어가서 아래쪽에도 지금 터렛 한 동. 최대한 지금 바이오닉이 좀 달라붙는. 이번엔 좀 가벼워요. 네, 차고 들어와서. 뮤탈 하나 죽었습니다. 네. 뮤탈 하나가 잡힙니다만 그래도 SCB를 좀 속가주고 나갑니다. 네, 완벽하게 이번엔 몸 놀림이 좀 가벼워 보입니다. 네, 일단 뮤탈리스크를 지금 이렇게 쓰는 걸 보면서 이제 서지 예. 선수가 좀 타이밍을 잴 거예요. 스캔 뿌려서 성큰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거 한번 타이밍 나오겠다 싶으면 서지 선수 거침없이 전진하는 그렇죠. 선수거든요. 인구 49대 지금 보시면 정소윤 선수의 저글링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서지수 선수의 병력 움직임이 약간 보이는 곳에 지금 병력 배치 시야가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정소윤 선수가 서지수 선수가 올라온다는 거 어느 정도 확인하는 타이밍이 됐을 때는 저 센터 쪽에 있는 지금 3시 쪽 센터에 있는 오버로드? 그 정도 타이밍이거든요. 거기까지 왔을 네. 때. 자, 이곳에 막상막하 여기 모여있는 방향 계속해서 네, 스캔을 뿌리면서 서지수 선수 시동 겁니다. 뮤탈리스크로 일단 병력 위치 파악했고요. 예. 이걸로 시간 끌어주면서 성큰도 좀 추가적으로 지어줄 거고. 자, 그렇다면 거기서 선택 갑니다. 빼라. 자, 빼라. 내가 공격 가면 네가 빼겠지. 약간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이에요. 예. 지금은 정서현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공격 들어가면 지선이가 병력을 뺄 줄 알았는데 이 언니 안 빼시네. 근데 이 와중에 서지 선수 병력 나눕니다. 일부 11시 11시로 보내고 일부는 앞마당 쪽 저건 마당 쪽. 지금 오버로드 잡히는 거 보고 뮤탈리스크가 급하게 저 지금 5마린 6마린 잡으러 뮤탈리스크 빠지면 따라가면 원성 큰 본대 병력은 지금 정면 들어가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원성큰이라고 봐야 원성. 되는 병력이에요. 스캔 들어갔죠. 스캔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뜁니다. 11시 들어준 것도 피해.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서지수 선수도 병력 움직임으로 정소윤 선수를 약간 지금 여기저기 지금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고 있고 여기서 막혔어요 정소윤 선수. 자, 그래도 정소윤 선수도 크게 휘둘리지 않고 어쨌든 11시 쪽도 잘 막아냈고 입구 쪽도 병력 잘 수비를 해냅니다. 전반전 끝났네요. 와, 1차전 요거는, 네. 요거는 그래도 한 30분 해라 이 정도면 그래도 예예예 예, 예. 네. 잘 막아준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일제히 퇴각했던 네. 서지 선수 병력이 위에 뒤로 쫓아오고 있는 정선 선수 병력입니다.
서로서로 움직임을 예. 굉장히 지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야 돼 상대 좋아. 네. 눈 깜빡하면 네. 베이거든요. 자, 정선 선수 일단 뮤탈리스크 그래! 뮤탈리스크 덮어버리는데요! 정수윤의 패기! 정수윤의 패기! 아니 안쪽에 터렛이 굉장히 많았는데 덮어버리는데? 정수 선수가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언니 밖에서 이러고 계시면 이거 굉장히 바이오닉을 잡고 싶잖아요 하면서 저걸 뮤탈리스크로 그냥 한 방에 덮었어. 덮쳐버렸어요. 구멍이 확 뚫리는 것 같은데 구멍이 과연 또다시 한번 대역전극을 만들어낼 것인지 서진 선수 아니 근데 병력이 너무 없어요. 아니 그 순간적인 판단으로 바이오닉 병력을 덮치고 드는 정소연 선수의 판단이 일단은 베록스 근처가 장악이 돼버리면 예. 이게 뭐 아무리 뮤탈리스크가 피가 좀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마린이 일단 쌓여야 정뮤탈도 상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어느샌가 퀸즈레스트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무슨 뭐 이에디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이오닉 병이 많아서 저걸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와 어려워졌습니다 서진 선수. 자 일단 지금 스톱포트에서 불이 반짝반짝반짝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어느세요? 중요한 건 보스들이 나온다고 해서 이에디 또 바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예. 마나 채워야 되고 할 일 너무 많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집앞 방 안에 들어와서 난동 핵을 부리고 네. 있습니다. 아, 베로카가 깨졌고요. 깨졌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본진 쪽에 하이브테크. 예. 지금 가스 올라가는 거 보세요, 정소연 선수. 가스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하이브가 올라간 이후에 하이브 체제가 완성된 이후에 예. 뭔가 그 하이브 유닛 나올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자, 서지 선수는 또 한 번 뭔가를 만들어내 그 네. 기적에 가까운 뭔가를 만들어내야 될 상황에 9대1 됐습니다 또. 자, 일단은 그러면서 한 타이밍 또 드론도 펌핑해주는 타이밍을 가져가주고 있고요. 아, 또 메딕 끊어주고 자 1대2 굴려대 조금 늦게 빠진다. 그래도 잘 뺐어요. 예. 와. 그나마 왜냐면 베슬이 지금 투스타에서 막 다수가 나오는 베슬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1대2 탑톱 빼먹는 것도 정소윤 선수 입장에서는 뮤탈스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태클을 속도를 내고 있는 정선 네. 선수요. 다시 한번 왔어요. 일단은 뭐 11시 쪽에 아까 초반에 들어갔던 뭐 마린 한 4-5기 때문에 드론이 좀 잡히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네. 이 뮤탈리스크로 시간 끄는 동안 드론 앞마당 쪽도 채워줬죠. 본진 쪽도 뭐 11시 쪽도 적당히 또 채워주면서 태크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진짜 정선 선수가 너무 가난해서 저그가 뒤가 없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난 그 4주차에 그런 경 양상이 또 나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지 선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미네랄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고 가스가 많다 보니까 정순 선수 지금은 초반부터 이제 뭐 세 마리 채취했던 건 아니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이제 한 마리였던 건 아니고 지금 앞마당 쪽에 가스를 일단은 한 마리로 지금 채취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미네랄이 어느 정도 펌핑이 되고 나면 아마 저 부분은 다시 좀 드론을 넣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미 지금 한 마리 추가로 더 네. 들어갔고요. 업그레이드 한 번씩 찍어볼까요? 지금 바이오닉 병력이 뭔가를 해볼 저글링 노업 러커 예 네. 그리고 공방이로 뮤탈은 아까 얼마까지 01억에서 01억. 멈춰 있습니다. 도대체 뭐 디파일러 마운드 그렇죠. 데크는 다 올라갔어. 지금 병력들 3시 경에서 올라오는 것 일단 오버로드 시야를 통해서 확인했을 거고요. 그렇죠. 털에 짚고 있었던 네. 일단은 이레디에 이 걸립니다. 자 바이오닉으로 최대한 지금 베슬 엄호 그렇죠. 해야 될 게 많아요 지금 네. 사실은 탱크 한 개까지 지금 대동을 하고 왔는데 탱크 자리 잡으면 일단은 서로 지금 눈치 싸움일 거거든요. 그렇죠. 정선 선수의 병력이 지금 뒤쪽으로 어쨌든 다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일단 투탱크까지 도착을 하는데 만약에 진짜 이 병력이 다 잡히면 미래가 없어요. 서주 선수 진짜 이 병력에 예. 거의 진짜 혼을 실어야 자, 되는 상황. 역시 마창 정선 선수 그래서 여기서 병력 삐끗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지금 베슬 잘 써야 되고 마리 잘 써야 되고 자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디파일러 디파일러 나왔는데 일단 근데 자 아 디파일러가 탱크와 메딕이 탱크는 잡혔고 디파일러는 잡았지만 저 바이오닉을 정리할 정도의 예. 디파일과 월커는 남아있습니다. 추가 병력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미 나갔던 병력이 거의 네. 다 소멸되고 있는 서진 선수 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바이오닉 병력 올라옵니다. 디파일러 자, 걸어줬고요. 디파일러 잡히면 예, 잡혔어요. 자 다시 한번 지금 디파일러 없는 공백 지금 파고들 수 있고 정선 선수 지금 103대 많이 당황한 게 예.
인구수가 많이 여유도 있고 자원도 여유가 있어요. 있는데 있어요. 지금 라바가 다 안 써지고 있다는 건 지금은 정소윤 선수도 굉장히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졌다는 얘기거든요. 자, 자원이 저렇게 많은데 해처리가 지금 3해처리예요. 추가적으로 해처리가 지금 정소윤 선수도 늘어나고 있진 않습니다. 이제 지금 늘어나는 이제 거고 자원 쓸 때가 없습니다. 네. 주어지는 라바는 3마리 이럴 때 1위 쓰고 그래도 아직까지 예. 지금 여기는 베스리 지금 4기 이럴 때 1위 쓰고 있는 서지 선수 아니에요? 시간 벌었고요. 자 그러면서 여섯 쪽에 멀티 하나 더 예. 이거 얘기? 네 묘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저 자원이 지금 방금 2000 대기 전 상황에 정소윤 선수가 남는 자원으로 평소처럼 그냥 본진 쪽에 처리 하나 더 11시 쪽에 처리 하나 더 정도 지어서 5회처리만 원활하게 좀 돌아갔어도 드론이 많이 잡힌 상황에서 그래도 해처리 한 바퀴 돌리면 드론은 금방 찬단 말이에요. 11시 갑니다. 11시 아니 인구 차이 많이 나요. 베스리 네. 너무 잘 쌓였어요. 차이 많이 나고 1위 뒤 떨어지고 여기 밀고 들어 되는 상황을 만들어낸 서지수 선수입니다. 해처리도 부족하고 자 와 디팔로 또 잡혔고 네. 이게 이런 얘기가 또 아니,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고요? 지금 미네랄 멀티 가져가면서 6시 동시 투 멀티인데 예. 오 이거 러커도 이레데이시 지금 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파이어벤 러커 지금 엄호에 줄 수 있는 다크수엄 없습니다. 02 방위력 병력이 스팀을 아 이쪽도 줘 이거 한시 쪽도 조여놓고기 때문에 디팔로 왔어요. 근데 이리디 나오면 이리디 맞겠지. 병력 들어오기 전에 나오면 이리디 맞아요. 아니 아, 예 예. 일단 먹고. 네. 그리고 여기를 조이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스팀 먹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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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여기 오, 그냥. 오 뭘 패기. 와. 오. 오. 자 일단은 다크소음이 처지긴 합니다만. 터졌어요. 자 다크소음을 지킨 다크소음이 지켜줄 병력은 일단 없어요. 자 뮤탈리스크로 그래도 급한 불을 급는데 끄고는 있는데 그 사이에 또 11시 또 동시에 지금 압박. 자 그래도 이번에는 플레이그로 베슬의 압박 잘 넣고 베슬 숫자 꽤 잘 줄여주는 듯 했으나 드랍심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집니다. 치명상입니다. 치명상 이거 코너 깨지면 코너 깨고 드랍심 한시 쪽에 투 드랍심입니다. 여제 서지수. 자 일단 한시 쪽 드랍심은 잘 막았지만 11시는 지금 막기가 생각지만 해처리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해처리가? 자 남은 해처리 몇 개죠? 여기 지금 3해처리가 다 있는 지역이라서 그렇죠. 왜냐면 지금 한시, 여기 11시 앞마당 쪽도 드론이 붙어있는 멀티가 아니잖아요. 아니 아프다서 정지하지 않고 와 이 드랍심 정리 안 되는데 지금 정소연 선수도 11시 맞고 한시 맞고 여기저기 다 맞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요. 와 아니 이 후반 운영의 집중력이 예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진짜 아 이 선수가 괜히 프로게이머 생활을 했던 선수가 아닙니다를 예 진짜 체감하게 해주는 집중력이에요. 괜히 어제가 아니고 정말 에베레스트산 같아요. 와 다시 갑니다. 드랍심 어려웠었거든요 분명히 아까 운영 자 또 떨어지면서 지금 정소윤 선수가 이제는 자원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상황. 라바가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서지 선수가 미네랄 1900대 보유 베슬 원활히 나오고 있고 7시까지 꽂아버리고 있는 7시까지 멀티를 가져가는데 여기 초토화됐고요. 인구수 135대 103 이제는 정소윤 선수가 뭔가를 네.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사실 아까도 그 예. 서지 선수의 첫 타가 들어갔을 때 그 타이밍에 진짜 3회 처리 아니라 5회 처리였고 자원이 진짜 뭐 사실 그때가 미네랄 2000에 가스 뭐 미네랄 2000 몇백에 가스가 1000 몇백이었잖아요. 예. 그게 다 병력으로 환산이 됐으면 서지수 선수가 그렇게 계속해서 추가타로 압박을 해도 정소윤 선수가 무난하게 맞고 영로 시간의 그렇죠. 사이즈가 나올 만한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서지수 선수가 너무 압박을 잘하다 보니까 정소윤 선수가 거기서부터 게임이 말려가지고 해처리 안 늘어나죠. 병력 안 찍히죠. 자원 관리 안 되죠. 와 그거를 견뎌내고 유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워요. 네. 어디선가 또 플레이그 소리가 나긴 했는데 자, 이 보세요. 절대적인 병력 숫자나 네. 멀티 숫자나 이렇게 영역 숫자가
선 선수가 많아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지금 할 만한 상황이 다 돼버려가지고 뱃셀이 맞지. 자, 다시 한번 뱃셀 예. 대동하고 일단 1업, 3업도 아마 추가적으로 찍어줬을 거고 일단 정소연 선수는 드론 피해가 이제 막심하다 보니 여기저기 지금 드론 채우느라 가스는 많지만 미네랄은 확실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이제는 이네디에스를 마음대로 네. 뿌리고 있는 서지 선수입니다. 울트라를 노려보고 있는. 다시 한번 올라가서 확인했고요. 그러면서 예. 총 병력들은 다시 한번 11시 쪽으로 집결을 시켜봅니다. 야. 뱃슬도 지금 뭐 플레이그 맞아서 좀 피 빠진 뱃슬도 있지만 뱃슬 개체수 자체가 일단 많고 많아요. 그리고 7시나 이런 쪽을 말릴 수단이 없습니다. 자, 아 이건 그냥 붙어서 밀고 들어가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선수들이야. 자, 그냥 스커지가 나는데 스커지 영영들이 떨어집니다. 와, 스커지가 달려드는데 하나도 못 떨궜어요. 하나도. 타이밍의 뒤쪽에서 달려드는 마린의 숫자가 더 많아요. 하나 떨궜네. 이거 정선 선수도 믿기지도 않고 너무너무 분할 것이 두 번 연속이거든요. 이런 그림이 예! 왜 레종 채우면은 와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서지수를 만나서 네? 아 그 추르비 잡고 폴리포이드 알렉으로 저 그 애공 잡고 버터에서 정소연 선수가 서지수 선수에게 역전패 네. 11시 스타팅 쪽 올라가서 또 베슬로 시원하게 이레디 샤워 한번 시켜주고 내려왔고요. 서두르지 않네요 서지수 네. 선수도 왜냐면 방금 정소연 선수가 역전을 당한 거잖아요. 나는 역전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렇죠. 차분히 합니다. 업그레이드 일단 2업이기 때문에 아마 3위업 타이밍 기다려주면서 한 타이밍쯤 더 들어갈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마 3위업이 이제는 완성이 좀 됐을 타이밍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이리저리 이제 떨어진다. 그렇죠. 울트라 이제는 뭐 울트라 나오는 숫자도 현저히 줄었고 들어가서 사실 뱃슬로 보면 알잖아요. 나바가 안 들어가네. 확실히 자원이 없어요. 마르기는 말라. 와 양쪽을 치고 들어가는데요. 양쪽 다 밀기 시작하면 서지수. 자 여기 저기 X 잠깐 보여주고 이쪽을 밀고 있는 서지수 선수입니다. 다크성으로 버티고 있습니다만 이건 시간을 그냥 잠깐 버는 것뿐. 그렇죠. 여기 그래? 그럼 난 한심일 거야. 아니 왜냐면 11시 어쨌든 앞마당 스타팅 하나 날렸지? 괜찮아. 지지 또 한 번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여제 서지수 선수입니다. 그 서지수 선수 특유의 진짜 가지고 있는 그 속도감이 요즘 이상해졌어. 와 이상해졌죠 요즘. 그 이번 시즌에 그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칼 갈고 왔다. 네. 20승 하겠다. 네. 이렇게 되면 서지수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보혜 선수, 카텐지 선수, 또봉순 선수 잡으면 올킬이 가능해진 요골킬이 가능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야, 어쨌든 간 방금 전 경기도 어떤 게 아이고, 고로록 진이 감사합니다. 1010개? 네. 폭죽. 왜 손을 떠세요? 되게 오랜만이어 가지고. 네. 와, 그러니까 아까 계속 이제 너무 일찍 끝나서 뭐 이런데 네. 결국에는 예, 몇 시지? 아직도 시간도 많이 남았구나. 네. 와 근데 진짜. 근데 이건 서지수가 준 풍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 서지수가 준 풍선입니다. 자 고로록 지은님 1000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정서윤 대 보혜는 볼 수 없게 됐어요. 네. 다음 주. 다음 기회. 아 보혜가 여기서 져버리면은 다음 주도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서지수 선수가 보혜 선수를 잡으면 보혜 선수 다음 주에 못 보고 와 이렇게 되면 토스 팀은 자 이번 주 꼴등 다음 주에 보혜 없고 아나 없고 근데 만약에 보혜가 서지수를 잡으면 네. 또 봉순 카덴지가 또 남아요. 그렇죠. 그러면 9시가 넘어갈 거 10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요. 지훈님.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안 넘길 것 같고 네. 아 근데 참 이 서지수 선수의 이런 모습은 네. 정말 그 감동을 주잖아요. 그렇죠. 정소연 선수 정말 잘했어요. 네. 근데 그런 늘 이렇게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남아 있는데 되게 외로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에베레스트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그 밑에 고봉들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보고 있거든요. 네. 나이도 많죠. 예? 네? 정말 뭐 더군다나 뭐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육아도 해야 되죠. 직업도 있죠. 막. 그렇죠. 이런 걸 예,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라고 하죠. 네.
사실 진짜 정소연 선수가 앞에 경기들에서 보여준 운영에 비해 서지수 선수를 상대할 때 보면 확실히 뭔가 마음이 급해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서지수 선수 상대로 경기할 때 뭔가를 더 이렇게 확 찍어 누르는 거 보고 보여주는 쇼맨십이 약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분명히 좀 더 조심스럽게 내가 뭐 유리하다는 거 다 알았기 때문에 배럭 장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철이 늘리고 왜? 그렇죠. 적당히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수인데. 네.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안 했단 말이에요. 뭔가 좀 해철이 늘리는 타임, 그러니까 자원이 너무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아, 물론 예 죄송합니다만 예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어떤 예, 훈수를 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만 아무튼간 약간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요. 정소연 선수 예 예. 네. 예? 정말 땡스 소윤 될 뻔했는데 이제 알아먹겠지 땡스. 네. 응. 아 진짜. 아 뭐 해야 되지? 아 맵 가야 되는구나. 맵. 아 가죠. 예. 아 그러니까 아직 재활도 안 끝났으니까 봅시다 한번. 예. 오늘만 날이 아니에요. 고해 선수 맵 선택 어디를 할 것인지. 와 이거 심상. 왜냐면 또 고해도 이상하게 지금 테란한테. 근데 아니구나. 메타버스에서 지난 4주차 때 또 보혜가 이기고 세나 네. 잡고 보혜가 킬수 챙겼구나. 네. 이미 제가 사설을 푸느라 시간이 많이 지났을 텐데 네. 보혜 선수는 맵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 오늘도 예. 맵을 먼저 고르고 맵 선택해 주세요였네요. 맵이 위에 있었네요. 아 예. 버터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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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버터가 살아 있었구나. 네. 네네네네. 자 오늘의 여섯 번째 경기는 서지 선수와 보혜 선수 대장 대 대장전입니다. 버터에서 경기로 결정지어졌고요. 네. 보혜 선수는 오늘 패배를 하게 되면은 다음 주에 한 주를 못 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토스가 지난 주에 이어서 2연속 꼴등을 하는 김태형 감독이 이렇게 삭삭삭삭삭 이렇게 했던 그쵸, 게 열심히 지금 모아놨던 솔랑, 거를 솔랑 그쵸. 네. 그런가 하면 이영환 감독은 제발 이제는 누가 올라오든 간에 네. 또봉순이나 카덴지가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누가 올라오든 간에 커. 사이즈가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럼요. 태산입니다. 태산. 각 팀의 대장 카드들. 네. 어쨌든 어찌 보면 보이는. 정소연 선수가 앞에서 3킬까지 트리플킬까지 해주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결국 저희가 말씀드리는 어찌 보면 약간의 부작용처럼 남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네. 다른 팀은 대장 카드가 떡떡떡 남아있기 때문에 자, 과연 그리고 또 걸려있는 건 서지수 선수는 올킬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준비가 끝났다고 하네요. 오늘도 또 이 선수들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줄까요? 자 여섯 번째 감동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지수 선수와 보혜 선수에게 버터로 가보시죠. 약간 목소리가 뒤집어지니까 네. 그 뭐 그런 거 있죠.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염경이가 콸콸콸! 들어가 보시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별풍선 안 주고 얘 팬가입 안 해줘서 그래요. 내가 미치는 거는 여러분이 관심을 안 주니까 애가 삐뚤어지는 겁니다. 성장판도 다친 애가. 애라뇨. 아니 애라뇨. 예, 여러분 형님들 선생님들 예? 부끄러운 건 제 몫이고. 어? 어, 출발합니다. 이 친구는 먼 길 떠나시는데요. 예, 예, 예. 아이고, 오트밀 그룹님 한 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응해 주셔서. 아, 여러분 또 이렇게 경기 초반에 약간 네, 이제 없을 때 뭐 없을 때라고 하고 싶게 없다고 하기에는 뭔가 아, 지금 출발하고 있지, 맞아, 있긴 맞아. 한데. 예, 예, 예. 일단 잠깐만. 뭐, 이거 먼저 보죠. 네. 에드벌룬이라도 하나씩 또 툭툭 던져 주시면 굉장히 멀리 가네요. 네. 자, 일단 서지수 선수의 선택은 서플 배럽 입니다. 입구. 예. 네, 보혜 선수가 빠른 타이밍에 본진 쪽을 거의 괴롭히는 네. 입구 들어와서 예. 아, 에드벌룬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제가 눈여겨 보고 말하는 그 예. 보로브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와서 그냥 어어. 지수 언니의 심기를 얘가 오히려 아프는데 네, 불편하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가스러시. 네, 가스러시 치고 네. 조금 일찍 나간 것 같은 저도 네. 들긴 했는데 괴롭히려고. 보로브. 지가 드라군인지 알고 있는 프로브. 그렇죠. 아이고 이제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네. 팬가입을 해주십니다. 네. 해주시고 계십니다. 팬가입이 콸콸콸.
이러면서 이제 보이 예. 선수는 자원을 모아 갑니다. 예. 뭐 근데 아시다시피 이 버터에서 늘 도스 네. 이런 식으로 해요. 네. 가스러시 하고. 그렇죠. 또 프로그노 왔다 갔다 거리면서 지금 피 빠진 SCB 좀 또 찾아다니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예. 제가 아까 내가 때리던 애가 있는데 그 약간 그 집요한 구석이 있잖아요 또 보에 선수가. 네, 보에 보면 진짜 집요해. 네. 계속 조르는 것도 그렇고 네. 경기 해달라고 조르는 것도 그렇고. 누구냐. 와. 한 야, 지금 지선이도. 세 마리가 하나는 리페어. 예. 뭐 진짜. 그러니까. 와. 이거, 재밌다니까. 와. 이것만으로도 재밌다니까. 누구냐. 아. 이야. 리페어. 선진수 승. 퍼스트 블러드. 이거 리페어로 이겼어요. 이거 2대1 싸움이었어요 만큼. 그러면 이제 포스티 보는 토스팀에서 EBS 욕이 나오지. 네. 테란의 어떤 그 부도덕한 면. 근데 사실 토스 그러니까 테란 입장에서 또 이 토스의 부도덕한 면이죠. 딱딱해 막 이러면서. 아니 무슨 프로브 한 마리가 이 타이밍에 올라와가지고 SCB를. 예. 사실 예전에 생각해보면 어디 감히 프로브와 드론이 SCB와 눈이나 마주쳤습니까? 그죠. 진짜. 그리고 이 둘은 네. 늘 한 2분 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게이트 가스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 SCB로 확인을 하고 있는 서지수 선수입니다. 네, 땡스 소용됐습니다. 앞에 다 잘라줬어요. 네. 그러면서 일단은 마린으로 한번 슬그머니. 왜냐면 나도 피해를 봤는데 어쨌든 지금 게이트에 뭐 질럿이 나오거나 이런 타이밍은 아니니까 마린으로 나도 한번 내려가 보겠다는 서지수 네. 선수의 압박인데 와 저기 지금 프로부터 SCB 와 500이상 그냥 진짜 못 차. 아, 예. 정수정 이번에 보혜는 이걸 못 견뎌. 아니 못 견뎌 해요. 진짜 못 참아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질럿으로 죽여도 되지만 이왕이면 프로브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 되게 프로브 무빙으로 때리는 거 좋아하긴 해요. 네. 네. 자 SCB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봐봐 이 와중에 팽갈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아 진짜? 너는 진짜 너는 진짜 둘이가 늘 하는 말. 네. 너는 진짜 나빴다 언니한테. 어? 한 번씩은 져줄 수 있지. 한 번은 그냥 좀 보내드릴 법도 그러니까. 한데 그런 게 절대 없거든요. 또 시작이 또 예? 아 이거 들짐소 왕초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일단 프로브로 앞마당 쪽에 뭐 벙커 지어져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그러면서 프로브는 고개를 돌려줍니다. 예전에 그런 그 뭐냐 문자메시지 보냈는데 네. 띄어쓰기 잘못해가지고 네. 조금만 져주면 안 돼? 라고 보내야 아. 왜 웃어? 울 순 없잖아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울 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언니한테 말이야 조금 근데 자꾸 언니를 만져. 아, 네. 그 SCB를 자꾸 프로브가 자꾸. 예. 네. 그죠? 언니는 분명히 져주면 안 되냐고 얘기했는데. 네. 그죠? 보이는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죠. 아, 언니가 자꾸 에이. 언니가 해 달라는 대로 만져라는 거야. 만져야지. 아, 진짜. 이러면서 네. 일단 뭔가 네. 자 아카데미로 취소... 보여지는 부분이 네, 일단 지어지다 취소가 되고 엔지니어링 베이로 바뀌었습니다. 예. 약간은 지금 서지 선수도 좀 생각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러게요. 눈 마주쳤고 나는 서지 선수 그러면서 바로 지금 뭐 머신샵도 두 개까지 예. 다 알아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보혜 선수가 서지 선수를 잡으면 보혜는 네. 출전 정지에서 풀리고 올킬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올킬 상금은 그럼 다음 주에 100만 원. 예. 자 투아머리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서지수 선수. 보혜 선수는 입구 쪽에 일단 옵저버터리까지 지어서 입구 10CT 신경을 쓰고 있고요. 오늘 보혜가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 네 일단 보이 선수의 컨디션 네, 괜찮습니다. 여러 번 경기를 보다 보니 네. 이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사실 예전에는 선수들의 이제 뭐 한 드라곤 컨트롤, 리버 컨트롤 정도에서 컨디션 봤다면 보이 선수는 일단 프로브 움직임에서부터 네. 컨디션을 좀 보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그 막 늘 나오는 얘기가 유튜브에서 나오는 얘기가 네. 서지수는 보이 셔틀을 막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다. 뭐 레이스를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선수를 두시는데. 네.
못하는 거겠어요? 안 하는 그쵸, 거겠죠? 또 레이스 뽑다가 또 않고. 실패하면 예, 맞아요. 또 경기가 져 있다 왜 이렇게 또 예. 예, 빌드가 뭐 지는 어차피 다 결과론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설 선수가 이기면 또 그런 얘기는 또 귀지가 좀 아이 그렇죠. 자 일단 벌쳐 마인 매설하면서 바깥쪽으로 스피드업 벌쳐입니다. 그냥 벌쳐 아닙니다. 쓱 나가보는데 입구 쪽은 일단 그래도 꽤나 잘 좁혀져 있는 그림이긴 하거든요. 뒤에 드라군 드라군이 어깨로 떡하니 막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한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지금 스피드 벌처를 지금 다소 좀 써주는 모습이었는데 옵저버가 네. 일단 벌처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했고 탱크 없이 지금 이제 시즈 모드 업그레이드 아마 돌아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업그레이드 찍어주고 나머지 선수는 속옷 벌처 마인업 속 마인업 벌처를 통해서 조금 더 가인 매설 신경 써줍니다. 사실 저 부분을 돌아갑니다.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보혜 선수 입장에서 지금 입구 쪽을 완벽하게 비우기는 좀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 이제 병력들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는 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네. 자 나오기를 기다렸다 서지 선수 벌처로 한번 노려보려고 했지만 보혜 선수가 대려 벌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면서 보혜 선수 본진 쪽에는 스타게이트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블록하이브까지도 그는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보혜 선수는 6시 쪽에 넥서스 하나가 추가적으로 지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서지 선수는 뭔가 탱크 숫자를 모으기보다는 빠르게 벌쳐 마인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하는 빌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 벌처로 뭔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특히 그 서지 선수 특유의 그 벌처 뭐 진짜 지나가는 프로브 스캔도 안 뿌려보고 타이밍 맞게 가서 냄새만 잡아주고 맡고 가는 그쵸? 거 그쵸? 약간 이런 것도 충분히 또 나와줄 수 있고 벌처의 활용도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보혜 선수가 지금 옵저버로 굉장히 벌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잘 따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파란 점들이 여기저기 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예쁘게 네. 온맵을 누비고 다니고 있는 서지 선수의 벌처. 네. 옵저버로 싹 한번 상황 보고 서지 선수는 여기저기 지금 마인매설 신경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미터가 트리비널입니다. 지금 이 네. 타이밍에 여기저기 마인매설 해주고 있는 서지 선수 그리고 스타포트와 팩토리 추가. 네. 그리고 커맨드 띄울 준비. 예. 역시나 시야 부분은 확실히 지금 서지 선수가 굉장히 넓게 잘 써주고 있고 보혜 선수도 일단은 뭐 조금 이제 벌처가 빠졌다 싶으니까 나와서 옵저버 드라운으로 마인 최대한 좀 빠르게 좀 제거해주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예. 자 역시나 뭐 경기 시간이 짧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탱크 달고 움직입니다. 한번 쓱 나와주면서 이제 트리플 멀티 가져갈 준비 해주고 있는. 그렇잖아요. 이거 멀티 먹으면서 네. 이제 멀티 싸움 하고 막. 그렇죠. 싸움하고 상황 막. 봐서 네. 이거 내가 한번 치고 타이밍 올라갈 만 하겠다 싶으면 서지 선수는 또 바로 그냥 시동 걸어주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셔틀이 또 하나 등장하긴 했습니다. 네.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아비터 스캔 바로 들어왔다. 와 타이밍도. 타이밍 기가 막히게 지금. 네. 아비터 가는구나라는 걸 알아차려버린 네. 서지수 선수. 그러면서 게이트웨이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커맨드 띄워서 이제 안칠 준비하고 있는 서지 선수 공이럼 이미 끝났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이제 SCB들도 추가적인 자원 채취를 준비하는데 아래쪽에서 한번 보혜 선수가 압박을 살그머니 해봅니다. 자, 셔틀과 함께 움직이고 있고 질러들어 마인 마인 대박은 역대박은 아니더라고요. 네. 신경을 써줬어요. 네. 쉽지는 않았습니다. 보혜가 한번 잽을 날리겠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서지 선수입니다. 스캔 달면서 추가로 아머리 돌려주고 있는 서지 선수. 보혜 선수도 공1업이 됐습니다. 폭풍전야 역시 마찬가지로 네. 경기 시간 10분 경과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 10경기 상대 전적이 딱 5대5예요. 아 진짜? 네. 야 여러분 5대5래 5대5. 그만 싸우고 아예 네. 더 싸워요. 더 싸우세요. 상대 전적은 알고 싸우세요. 상대 전적은 49대 42로 서지 선수가 앞서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최근 전적 부분이 네. 중요하기 때문에 네. 딱 상대 전적은 지금 최근 10경기 딱 5대 5입니다. 그리고 네. 제가 기억하는데 뭐 5대 5인데 5연승 이후에 5연패 이런 거 아니고요. 퐁당퐁당하고 있어 둘은 진짜. 네 맞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확인해 봤는데 서지 선수가 최근 두 경기를 잡았고 그 앞에 세 경기를 보혜 선수가 잡았고 그 앞으로는 퐁당퐁당해요. 서지수 보혜, 서지수 보혜, 서지수 보혜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방적이면 누가 이걸 재밌어 하겠습니까? 네. 어지러지하다. 그렇죠. 자, 우리는 계속 봅시다. 자, 이곳 빠르게 차오르고 있는 보혜 선수 200까지 다 뚫어놨고요. 그렇지, 기기리는 소명님 정확하게 봤어요. 댓글 내가 하면 좋은 게 아닌데 딱 그래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어, 정확하게 네. 진짜. 와, 해설 한 자리 드려야겠는데? 그러게요. 어, 기리는 소명님. 핏뷰라도 하나 드리고 싶네 정말. 그러니까, 예. 자, 마인 좀 밟았습니다. 이 정도야 뭐. 네, 근데 서지수 선수가 일단 단단하게 이제 본인의 플레이를 또 잘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혜 선수는 어쨌든 아비터 트리비너를 빠르게 좀 올려주면서 아비터 만화를 채워서 한번 리콜로 좀 이득을 보는 그림을 예. 좀 그려가기 위한 지금 3시 쪽 아래쪽에 좀 아비터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서지수 선수는 또 영사, 활명수? 영사수? 뭐라고 그래야 되죠? 영궁? 활명수요? 아, 활 잘 쏘는 사람이 활명수지. 아니 근데 갑자기 그 활명수가 스폰서 들어왔습니다. 활명수. 자, 아무튼 신궁이라 네. 그래요? 네. 아, 신궁. 그래, 서지수 신궁이야. 네. 영사수. 네, 아무튼 난 영사수 그렇게 아, 얘기해도 알아듣죠. 왜냐면 여러분께서 지금 그 팬가입을 안 해주고 애드볼 안 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역시 나가는 거예요. 네. 자, 이러면서 이제 아비터 한기는 또 9시 쪽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9시 저 멀티 쪽에 마인 하나가 있어서 시야. 아비터 올라가는 거 근데 마인이 굉장히 또 시야가 좁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3시 쪽으로 와, 근데 3시에도 하나 올라가고 9시로도 하나 올라가고 이거 마마? 와, 저기 시야 마인 보이나요 저거? 안 보여, 안 보이네요. 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 마인 시야가. 여기 애가 마나가 150이 넘게. 자, 과연 자자자 대피. 예약 리콜 떨어졌고요. 거기다 비율 자체가 지금 질럿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 질럿만 났거든요. 이러면 탱크 철거는 굉장히 또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선수 빠르게 일단 SCB는 좀 뒤쪽으로 빠져주고 보혜 선수가 어쨌든 지금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드래곤 비율은 최대한 안 깨지는 선에서 일단 예. 질럿은 추가적으로 좀 생산한다는 생각으로 일단 여기 지금 마인 제거하고 하늘하고 질럿 위주의 병력을 지금 리콜을 떨어뜨린 것 같은데 수습 그러니까 근데 이 반복일 거예요. 인구성 서지 선수가 앞서가요. 근데 뭐 보혜가 턴을 돌리겠죠. 이 반복 이걸 이제 EMP를 어떻게 맞추느냐 또 공상업이 되느냐 보혜 선수가 찾아서, 예. 턴을 돌리기 전에 서지수 선수가 이미 인구수가 사실 SCB가 조금 더 잡힌다든지 멀티 쪽에 좀 압박을 받은 듯은 하지만 어쨌든 인구수 200이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요. 서지수 선수가 되려 지금 시동을 역으로 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일업입니다. 왜냐면 지금 보혜 선수의 멀티가 6시 쪽으로만 라인이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서지수 선수의 멀티 가까운 쪽에도 지금 하나의 멀티가 있거든요. 코다 왔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서지수 선수 멀티 가져가면서 동시에 지금 멀티 타격까지도 가능한 위치를 볼 수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코다 왔어요. 그래서 만화 143 차 있는 아비터가 오고 있고 여기에서 아비터 오는데 또 스테이시즈를 뒤쪽에 써주고 지상군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예. EMP도 떨어졌고요. 디펜시브도 걸어줬고 뭐 배슬이 떠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뒤쪽에서 지금 뒤늦게 오는 벌처들까지 동원이 되면서 하이템플러가 왔습니다. 스톱 두방은 지금 제대로 들어가면서 벌처 피는 많이 깎아 하지만 스탯스필드 걸려있는 탱크는 어차피 사는 탱크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격형 네. 멀티 여기까지 와서 이미 포격을 개시하고 있는 서천세 병력입니다. 여기에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면 네. 포스가 자리 잡은 테란 상대로 다리를 건너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뭔가 좁은 언덕을 내려가서 이 병력을 걷어내기도 확실히 좀 부담을 느끼기는 할 거예요. 자, 인구수 차오르는데 조금 버겁습니다. 네. 저 자원이 쓰이질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서지선수 동시에 12시 멀티까지도 지금 시도를 해주고 있는데 옵저버로 보혜 선수 역시나 지금 저 멀티를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소스가 과연 어떻게 소통을 될 것인지? 벌처는 일단은 여러분의 검은 검색이 됩니다. 지상군은 그냥 걸어서 바로 지금 12시 멀티 빈집 타격을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더 이상 확장 주면 이제 그렇죠. 어려워지죠. 차라리 어차피 지금 내 지금 3시 쪽 멀티는 빠르게 지금 포기하는 멀티가 될 것 같다고 좀 판단을 내릴 것 같고요. 그렇죠. 어디 쪽으로 돌려서 11시 쪽으로 일단 가고 있는 보혜 선수 7시 스톱. 멀티 가져가니까 생각하고 지금은 멀티 교환해주겠다는 생각. 자, 대표 군 SCB. 자, 일단은 스톰이 탱크 머리에 떨어졌기 때문에 SCB는 그렇죠. 그래도 살려 살아가, 보낼 살아가요? 수 있는 부분이고 커맨드도 일단 살아갑니다. 자, 인구수는 다시 네. 174대 191 보혜 선수 앞서기 시작합니다.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네. 서지수 선수도 일단 셋이 가져가면서 4시 멀티까지는 파괴를 시키지만 더 아래쪽까지 치고 내려오기에는 보혜 선수가 그렇게 되면 지금 언덕 위쪽, 본진 쪽 세 방향에서 또 감독 와. 예, 맞았. 그래도 한 대는 피했어요. 하나 피했고. 네. 세 방향에서 덮쳐질 수 있기 때문에 서지수 선수 지금 자리 잡는데 신경 굉장히 많이 쓰일 겁니다. 그렇죠. 일단 문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마인 아직까지 제거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혜 선수는 멀티를 네. 이어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아 이거 장담할 수가 없죠. 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결국 이제 2인용 맵에서 항상 이제 뭐 드리는 말씀이라면 2인용 맵의 이슈 같은 경우는 초반 트리플 멀티 가져가는 타이밍까지 토스가 좀 유리한 상황. 그리고 나서 이제 트리플 이후 멀티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토스가 게이트를 늘릴 공간 부족으로 인해 테란도 똑같이 이제 멀티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회전력 싸움에서 테란도 토스에게 뒤집힐 수 있다. 그렇죠. 늦게 자, 갑니까? 그 부분의 그림이거든요. 자, 여기서 액션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벽 타고 들어가고 있는. 근데 저 아비터 아직까지 만화 안 찼거든요. 안 찼어요. 근데 왜? 어? 왜? 뭐지? 약간 웨이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건 만화가 안 찰 건데? 지금 네, 리콜 들어가는 액션을 취해주면서 유혹! 네, 약간은 지금 병력들이 좀 뒤쪽으로 물러나게 만들어주는 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둘 다 200이 찬 상황이고요. 네. 몸점을 끊어주고 있는 서지 선수. 그러면서 서지 선수 지금 커맨드 보혜 선수가 먹던 멀티 그냥 마저 먹으려고 지금 커맨드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어차피 12시 쪽으로 라인 가져가기에는 지금 보혜 선수가 지상으로 걸어오는 병력을 동선, 수비 동선이 더 길어진다 싶으니까 차라리 아예 언덕 지역 쪽 최대한 지금 수비하기 좋은 동선을 가져가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병력이 다 이제 꽉꽉 자. 찼기 때문에 이제 움직임이 중요해집니다. 네 보혜 선수 서지 선수가 지금 내려 진력 쪽으로 자 내려갔다는 판단을 하고 지금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EMP 맞았고요. EMP 또 맞았고요. 야무지게 맞았는데 스톰이 떨어집니다. 스톰은 또 야무지게 떨어집니다. 자, 소모전을 펼쳐주고 네. 있는 보혜 선수. 보혜 선수 지금 앞마당 쪽에도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병력 숫자가 지금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여기서 그냥 이 병력을 다 먹어주면서 다 잃어주진 않겠죠? 예예 예, 빠지고 있어요 뒤로. 일단은 그래도 병력의 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혜 선수에게도 충분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엔 진짜 이번엔 아비터 갑니다. 서지수 선수 빨간 박스 쳐지기는 했는데 일단 탱크 그쪽으로 오고 있어요. 리콜 같고. 자 기동성을 따지고 있는 보혜 선수입니다. 거의 온리 질럿병력인데 여기에 자. 사실 마인이 조금 더 있었어야 저 네. 질럿 리콜이 좀 효과적인 건데 최쪽 SCV 근처라든지 이런데 전혀 마인 매설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질럿만 사르르 녹아내리는 결과가 됐어요. 아 이러면 서지수 선수 다시 한번 타이밍 잡고 내려오겠는데요. 네. 자원이 좀 남고 있는 서지수 선수고요. 미날 1000대 깨스 1500대 자 그래서 주도권 잡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보혜 선수입니다. 네. 마나가 143 아비터 숫자는 많은데 지금 서지수 선수가 EMP를 너무 잘 쓰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아비터 숫자가 너무 부족해요. 자 얘네들은 찼나요? 하나는 맞았고 자 스테이시스 필드 자 어디서 자 일단 밑에 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동선 한번 막아줍니다. 그러면서 커맨드 좀 피해 줄 생각인데 예 멀티 싸움을 하고 있네요. 자 계속 지금 예. 보혜 선수 자원 상황이 펑! 아 굉장히 잘 쓰는데요? 뭔가 지금 회전력 승부가 회전력. 될 정도가 지금 좀 안 되는 거네. 그래? 약간 보혜 선수에게는 조금 압박일 수 있어요. 이제 뭐 멀티가 없나? 프로그가 없나? 앞마당 자원 떨어졌죠? 본진 자원 떨어졌죠? 일단은 저 아홉 쪽에 넥슨을 가져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고 여기도 이제 자원 곧 떨어질 거고 사실 여기도 지금 보혜 선수가 먹다가 뺏긴 멀티잖아요. 지금 인구수 대비로 자원 상황을 본다면 사실 보혜 선수가 약간은 지금 자원전에서는 많이 좀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속도가 느리네요. 속도도 느리고 예. 인구수도 지금 토스가 테란에 비해서 30이 뒤지고 있는 상황. 자, 아직 9시는 프로가 붙지 않은 네. 상태고요. 어느덧 경기 시간 21분 경과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이 없던 메카닉 공사하면 끝났어요. 수도 역시나 지금 3위업인데 야 소강 상태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지금 어쨌든 서지수 선수도 네. 4시 멀티에 대한 의식 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보혜 선수 더 이상 아비터 생산 안 됩니다. 예. 인구수 차오른 속도도 네.
반면에 또 소주 선수는 거의 지금 인구수가 200 예. 그래도 한 170 이상 언저리에서는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이 벌처들 때문인지 몰라도 아무튼 9시 좀 멀티 활성화되는 타이밍도 굉장히 늦거든요. 야, 확실히 좋은 라이벌입니다. 쉽게 네. 끝나지 않습니다. 아 마임 밟아요. 아 이거 마임 더 밟아요. 아 데미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벌처를 잡으려고 지금 드래곤이 많이 소진됐고요. 네. 아 진짜 서준 선수의 집중력이란 네. 정말 집중력과 뒷심이란 만약에 이 경기를 서지수 선수가 잡아내면 고해 선수에게 3연패 당하고 3연승 하는 거고 이번 경기 서지수 선수가 잡아도 최근 10경기는 5대5입니다 예.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정말 공교롭게도 그럴 수가 있지? 자 그래서 고해 선수가 올라갑니다. 네.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이 템플러가 땡겼고 조금 네. 어디서 막 드래곤 죽는 게 나아요. 그럼 지금. 어디서 자꾸 마인을 반지는 네.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전투 선택 들어갑니다. 왜냐면 예. 이번에도 역시나 고해 선수가 노리는 부분은 서지수 선수의 본대 병력이 아래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부분을 노리고 오는 건데 너무 지금 인구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예. 고해 선수가 인구수 200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서지수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아팠죠. 근데 지금 인구수 150도 안 되는 병력으로 오다 보니까 서지수 선수 수비 병력 따로 공격 병력 따로 놔둬도 충분히 상대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디펜시브에 지금 시즈 모드 하지도 않고 밀고 내려오고 있는 서지수 선수입니다. 와 진짜 하이 템플러가 지금 뭐 한 6-7기 나와 있는데 스톰을 쏘러 다가갈 때까지 맞아줄 수 있는 지상군이 없어요. 있어야 사실 저 하이 템플러도 스톰가 있는 거거든요. 못 쓰고 죽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당도했어요. 이미 아. 03번 메카닉 병력이 이미 9시 앞쪽까지 당도했고요. 그리고 빨간 점들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10종 멀티를 한번 지금 노려볼 생각인지 약간은 지금 병력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진짜 자칫 잘못하면 진짜 누가 녹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어? 화이트플러로? 아 근데 마나가 74에 들어왔어요. 아, 들어가면서 스톰 쏠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70. 마나 딱 74 한 마리 화이트플러 들어가자마자 잡힙니다. 동시에 두 군데가 타격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네. 보혜 선수. 자 그러면서 본인은 확장을 하나 와. 더 보란 이제는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아 하이템플러 올리고 있는 보혜 선수 진짜 벌처는 진짜 지옥이죠. 자 이러면서 셋이 쪽에 보혜 선수가 드라곤 리콜을 한번 해보는데 커맨 센터를 1.4 하고 있는데 이 드라곤이 네. 살아서 못 가는 게 보혜 선수에게는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왜냐 서지 선수 지금 이미 12시 쪽으로도 커맨 하나 추가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자원도 아 거기다 심지어 리페어로 2페어로 버티고 있는 서지수 선수! 반대로 보혜 선수는 9시 날아갔죠. 7시 쪽도 어쨌든 타격 받고 있죠. 아, 또 화이트플러가 마인에 끌려가 죽었어요. 네. 압박 너무 심합니다. 예. 커맨드 지켰습니다. 네. 인구수 격차 벌어지고요. 네. 만화는 차 있는데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는 12시 왼쪽 지역. 보혜 선수는 이제 병력이 이만큼 나오는데 힘들 겁니다. 그렇죠. 자원 상황이 이제 그만큼 따라주지를 못하고요. 예. 자, 이걸 잡아먹으러 오고 있는데 중간에 검문을 하고 있는 벌처! 아, 그래도 탱크 한번 좀 걷어내는 그림을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벌처가 드라곤이 와, 무서워하지 않죠? 예. 탱크 다 못 걷어내고 아. 드라곤이 정리가 되네요. 여기 다 녹았습니다. 네. 아, 아 쌓여 있는 병력이 있는 서지수 선수입니다. 그만큼이 더 나와 있네요. 네. 논란의 서지수 대 보혜. 오늘의 엔딩은 이렇게. 지수 엔딩으로 될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서지수 지난, 선수 예. 지금 20킬 하려면 지금 오늘 6주차죠. 예. 6주차, 7주차, 8주차 지금 4킬씩 하루에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일단 자 동소영 컵 보혜 선수도 거의 지금 잡아내기 사실 무섭죠. 사실 또 홍준 선수와 카드지 선수한테도 홍준 선수가 워낙에 이제 타격 감도 앞서고 예. 진짜 그리고 오늘 정소영 선수 상대했던 서지수 선수의 저그전이면 저거 한 대 안 질 것 같긴 해요.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더 완벽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정말 만만치 않고 헐겁지 않고 방심하지 네. 않고 단단합니다. 예, 밀고 와. 내려오고 있는 여제 서지수 선수입니다. 파란 점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이고요. 하이템플러 마나 4 있네. 어디서 네. 이렇게 맞고 왔니 너는? 네. 여기 멀티를 좀 압박을 해봐도 예. 서지수 선수가 어쨌든 12시 쪽으로 지지 잘하네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네. 잘하네. 두 경기 연속 클래스를 보여주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잖아요. 서지수 선수가 다음 주에 보혜 선수 격리시킴으로 다음 주에 자신이 쌓아낼 수 있는 킬수를 늘렸어요. 다음 주에 보혜 못 나옵니다. 네. 사실 상대전 정면에서 지금 서지수 선수를 좀 위협할 만한 선수는 사실 보혜 선수가 거의 지금 전적상으로는 유일하잖아요. 네. 근데 보혜 선수가 없는 다음 주? 진짜 뭐 올킬 한번 노리고 나올 것 같은데요. 다음 주도. 그러니까. 목표가 있잖아요. 20킬. 예. 그러니까 테란 팀은 다 안정권. 네. 그러면 이제 이럴 때 또 정선 선수가 짜잔한 거 나타나서 한번 또 판을 뒤집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네. 자, 이제 테라는 서지 혼자 남았고 저그는 또봉순 카덴지 둘이 남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서지 선수의 올킬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진짜 정 저 이영환이 우승하기 더럽게 힘드네 진짜. 정말 저그팀 감독으로 살기 힘들다. 저그팀 감독으로 산다는 것. 네. 책 쓸 것 같아요. 책. 진짜. 와. 자, 더 가고 그 대신 맵을 지금 이영아는 보따리 다 꺼내서 빌드 보따리 있는 거 다 꺼내야 돼요 지금. 그렇죠. 또봉순 카덴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카덴지도 자가격리 먹을 수 있어요. 가보시죠. 아, 저기 뭐야 몇 시야 지금? 9시 10분입니다. 9시지. 네. 내일 이럴 줄 알았어. 그럼요. 제가 저 방심 안 한다고 했잖아요. 모노폴리 카덴지. 아, 이 카덴지 선수가 네. 스코틀랜드 돌아와서 정서윤 선수 없는 저그 진영에 정말 기대를 많이 그 한 몸에 받았잖아요. 네. 근데 아직 좀 뭔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 1승 4패거든요. 그렇죠. 1승 4패.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경기에 들어가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예. 어쨌든 이제 카덴지 선수가 없었던 그 공백기 동안에 이제 나머지 선수들의 기량이 너무 올라와서 그 부분이 가장 좀 큰 요인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 서지수 선수가 진두지휘하는 것 같고 네. 그 어미 오리가 네. 호로록 가니까 절절절절 쫓아가면 가고 있는 거 네. 누구 나고 안 돼 있나 그럼 뭐 분발해 네. 약간 지금 지수 언니가 예. 다리나 보라야 지난주에 니네가 나 버스 태워줬지 이번 주엔 언니가 예. 태워줄게 네 자 준비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레종체 초창기 때 카덴지가 서지 선수의 커맨드 센터를 먹으로 퀸이 쫙 날아가던 모습에 네. 물개박수가 막 그렇죠. 누구누구였죠? 막 하여튼 물개박수가 네. 나오고 막 에? 거기서 그걸 딱 보고 서지수가 먹히지 않고 지지를 쳤던 거 여러분 모르시죠? 뭔지 모르시죠? 그게 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러브튜브 구독과 좋아요. 네. 레종체 초창기 때 결승이었죠? 결승. 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그 경기 어쨌든 카덴지 선수가 서지수 선수 잡고 오 드디어 저그가 우승하나요? 였는데 다린 선수가 카덴지 선수 잡고 결국 테란 엔딩으로 끝났어요. 명장면이었습니다. 에이. 그때 수준이 어땠냐면요. 그 지금 여러 번 입에 오르내린 선수인데 핵이 떨어지니까 뮤탈로 핵을 핵을 공중에서 떨어지는 핵을 어 이거 왜 안 깨져 펑 그래서 뮤탈리스가 근처에 에이. 있다가 예, 영원히 고통받는 프린이 네, 그랬던 레종체 그런 시절이 네. 있었어요. 네. 뉴클리어 처음 맞아보고 네. 이게 뭐야? 오 이거 왜 안 깨져? 뭐야?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그 뮤타리커가 어때 그랬는데 네. 그 핵을 쏜 게 서지수예요. 네. 귀엽지 진짜 핵기어리들 네. 예.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또 그 굵은 그래서 석하롱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그 굵은 두 선수가 또 이렇게 오늘 맞붙네요. 자, 끝일 수도 있고 오늘의 진짜 찐막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일곱 번째 경기 서지 선수와 카덴지 선수의 경기를 모노폴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KCM 레이디스 종족제 연연 202 두 번째 시즌 6주차 7경기입니다. 네. 자, 서지수 선수와 카덴지 선수입니다. 상대 전적은 23대 8. 뭐 서지수 선수가 23, 카덴지 선수가 8이지만 역대 서지수 선수를 가장 많이 잡아본 적을 예. 하고 봐야겠죠. 8판을 잡았으니까요. 일단 뭐 카덴지 선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카덴지 선수가 이제 어쨌든 지금 같은 뭐 대학 문화 뭔가 스승 제자가 지금처럼 활성화되기 전 그러니까 선수들도 뭐 최적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이제 뭐 스승을 통해서가 아니라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진짜 강의 파일 같은 걸 보면서 공부해서 실력들이 늘어가던 그 시절에는 확실히 카덴지 선수 스타일의 좀 자유분방한 플레이가 더 잘 먹혔어요. 그치. 근데 지금은 선수들이 너무나 이제 기초 공사부터가 기본기가 네. 너무 좋아요, 다들. 구경수가 탄탄합니다. 굉장히 탄탄하다 보니까 네. 카덴지 선수가 있을 활동을 하던 그 진짜 그 스코틀랜드 가기 전 세월로 본다면 그때는 카덴지 선수만큼의 뮤커을 하는 선수 없었단 말이에요. 뮤자를 어떻게 막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카덴지 선수가 없는 그 2년 동안 진짜 지금은 거의 한 2, 3티어 선수들도 카덴지 선수 정도의 뮤탈리스크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기본기가 좋아져서 되려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그 뮤탈리스크 컨트롤에 내성이 생겼어요. 수비하는 네. 입장에서. 거기에 또 부연 설명하자면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 저그는 하이브 안 가면 안 돼요. 네. 하이브를 가는데 제발 플레이그 좀 플레이그 나왔을 때 우리가 막 네. 환호했잖아. 그렇죠. 와, 속이 시원하다. 네. 그랬던 적이 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합니다. 그 아마도 이제 뭐 카덴지 선수 스타일 자체가 조금 더 이제 막 장기전 운영 스타일보다는 좀 더 초반에 조금 더 몰아치는 스타일을 왜냐면 사실 저그들도 굉장히 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굉장히 카덴지 선수 자체가 예, 정말 그 공격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운영형으로 좀 스타일 변경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 지금 약간 과도기가 아닌가 네. 싶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명칭을 많이 붙였잖아요. 네. 수입 저거고 국산 저거고만 남았네. 네. 그렇죠. 지금 한때는 네. 우리가 카덴지 그렇죠. 수입 저거, 또봉순이 네. 이제 국산 저거의 원탑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랬잖아요. 자, 나는 오버로드 마리네. 어떠 맞으면서 나는 시야 할 수 네.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예, 아이고 오늘도 너무 이야기가 재밌게 흘러가서 여러분 약간의 또 막간입니다. 네. 소강 상태인데 추천과 즐겨찾기 그리고 제 유튜브 KCMTV 옛날엔 북한의 조선중앙 텔레비전이었는데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이제는 제 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기셨네요. 진짜 누가 제보를 줘서 봤더니 진짜로 북한에 유튜브를 하나? 그럴 정도로 깜짝 놀랐었어요. 그게 이제 2015년 네. 그때. 아무튼 그래서 럽튜브도 럽튜브라고 그래서 이상한 곳이 아닙니다. 네, 사랑이 럽튜브 그리고 에드블루 네. 팬가입 또 그리고 광고주 후원자 찾습니다. 네. 일단 뭐 서지 선수와 카덴지 선수 전적을 쓱 봤는데 서지수 선수와 카덴지 선수는 지금 카덴지 귀국 이래 두 번째 매치업이네요. 네.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귀국 이후에는 이제 많은 매치업이 성사가 되지는 않았고. 내려옵니다. 지수 선수가 네, 멀리도 내려옵니다. 위에 지금 숨고에 들고 예 내려옵니다. 저글링들이 사마린들이 굉장히 호기롭게 자, 여기 근데 저글링이 봤죠 예. 타이밍 이렇게 넣어주면서 일단 SCB 컷 마린들은 급하게 고개를 돌려서 예 바로 돌아갑니다. 여섯 마리만 나와 있는 걸 일단은 봤고요. 네. 자 그러면서 커맨드 센터 가져가고 있고 레어테크 밟아 나가고 있는 카덴지 선수. 어쨌든 이 쟁쟁한 멤버 네. 오늘 정말 최고였잖아요. 뭐 그렇죠. 이게 흔히들 하시는데 거의 진짜 이제 남은 이렇게 세 명 남은 거예요. 세 종족의 정말 원투쓰리 다 나온
오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서지 선수와 소공수 카든지. 자, 오 조글링으로 한번. 자, 펑크 완성되기 전에. 조금 펑크 완성되기 전에. 근데 카든지 공격성이랑 카든지 공격성이랑. 그래도 모았어요. 조글링. 오, 근데 또 왔어. 와. 에시비 디펜스. 블로킹이 워낙 좋기는 한데. 좋긴 한데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근데 조글링이 계속 와요. 야, 근데. 아니 에시비는 비비기가 너무 좋긴 한데. 와.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카든지 선수거든요. 마린이 있나? 한 마리 저글링이 계속 와서 지금 앞마당 벙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마린이 없고. 없어요! 아니 여기서 카든지! 앞마당! 와 잡혀요! 잡혔어요. 그리고 저글링이 오르게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스파이어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더옵니다. 더 아이스비 잡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서지 선수가 보시면 미네랄 44원째 멈췄어요. 자원 처치가 아예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 한 타이밍을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파이어맨! 세다 역시 세긴 센데 뮤탈이 자원이 44에서 멈췄습니다. 뮤탈이 날아올 때 이 뮤탈을 막아줄 터렛이 안 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GG! 와! 야생 저그 미치겠다 미치겠어 진짜 야생 저그 원탑 인정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 우리가 기대했던 카덴지 선수는 진짜 종잡을 수 없는 타이밍에 이렇게 파고드는 와 지금 저그 팀 17주 만에 우승 네, 우승입니다 17주 만에 16주 만에 16주 와 저그 팀 16주 만에 뭐 전 시즌 따지고 그 전 시즌까지 건너가서 드디어 정말 죽을 똥 살 똥 정말 빗물 떨어지는 그 어? 집 밑에서 경질 되네 마네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와, 진짜 또 스토리가 진짜? 이 영화 지금 잔나 저그 팀 되게 궁금해 집에 와서 꼭 볼 건데 와 진짜 이 영화 인터뷰 하고 싶네요 지금 원래 룰이 네. 와 너무 궁금하다 정말. 1월 2021년 아, 예, 5개월 만입니다 거의. 와 뭐라 말 좀 하세요. 아니, 이게 뭐라... 뭐 덴지가 덴지했지 뭐. 아이고 뭐라고 아, 할 덴지가 말이. 덴지했어요. 할 말이 없는. 네, 예, 예, 이건 정말. 네. 예, 예. 그러니까 서지수 선수가 초반에 굉장히 호기롭게 뭐 한번 SCB 마린 내기로 압박을 가본 건데 카덴지 선수가 그 순간에 띄운 승부수. 아 사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글링이 한 뭐 8저글링, 10저글링 정도 찍고 안 찍지 않을 건데 미니맵을 보는데 거기다가 서지수 선수도 그렇게까지 다수의 저글링이 올 걸 전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사실 그거 눈치챈 벙커 짓고 있더라도 서지수 선수가 바로 마린 언덕으로 빼면서 SCB 블로킹이 먼저 들어갔을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이미 저글링이 마린에 붙은 후에 SCB가 이제 블로킹이 붙다 보니까 이미 마린은 너무 많이 상해버렸고 와 땡스 소용됐네요 진짜. 자, 그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정소윤 선수가 트리플 킬을 해줬고 자, 수제만 고집하는 대한민국 1등 닭꼬치 순회 닭꼬치 KCM 레종체 2021 세 번째 시즌 어느덧 준결승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수 선수와 보혜 선수 뭐 이제 레종초에 대해서는 이제 서킷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역사를 썼던 에 그렇죠 전장이죠 특히 이제 뭐 복귀한 서지수 선수를 보혜 선수가 처음으로 잡아냈던 맵도 서킷이었고 이제 서지수 선수는 비교적 서킷 브레이커 그렇지. 서지수 킷 막 하면서 굉장히 좀 자신감을 드러내는 맵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번 경기의 결과 좀 궁금해집니다. 뭐 그리고 과연 그렇죠. 이 양 선수의 이 서킷 브레이커 매치 오늘도 30분을 넘길 것인가? 최근 이 양 선수의 경기가 네. 거의 대부분 뭐 30분, 33분 예. 또 기록들이 거의 그랬거든요. 또 울퍼드려요? 네. 6주차 때 링잉 블룸 35분 33초 네. 그전에도 30분 이렇게 딱 네. 예, 폴리포이드 30분 2초 그렇죠? 5주차 네. 요 단식입니다. 늘 뭐, 그래왔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군다나 앞선 경기도 어제 남정차 달리 18분 16분 그래서 황충이머는 이른 퇴근은 그냥 마음을 비우고 왔습니다. 그렇죠.
어제 남종채는 1경기 8분 컷이었는데 두 배 이상이네요. 8시 넘었어요. 네. 1경기 끝났는데 이 정도만 돼도 이 정도만 돼도 네. 양반이지. 그럼요. 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정말 손꼽아 네. 기다리시던 경기가 오늘 세 번째 경기로 성사가 일단은 됐습니다. 서지수 선수 서킷에서는 그리고 상대가 보에 선수인 지금 이 상황은 네. 빌드를 조금 다르게 가져갑니다. 네. 일단 베럭스를 언덕 아래쪽에 지어주면서 조금 빠르게 베럭 더블로 보에 선수가 요즘 굉장히 배를 잘 불리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 나도 초반부터 먹을 만큼 먹고 네.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듯한 지금 베럭스 위치거든요. 자, 동백님께서 7844번째 팬가입을 33개로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여기서 또 벌써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서 SCB 들어온 걸 보면서 보혜 선수도 정찰 출발합니다. 예. SCB는 들어왔고 보혜 선수는 위로 출발을 마리남기를 지금 생산을 하다가 네. 질러 안 찍은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하고 예. 뭔가 마린을 취소한 커맨드 타이밍을 좀 맞추려고 한 것 같네요. 네, 일단 네. 봤습니다. 그걸 또 보혜 선수는 정보 획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보혜 선수의 SCB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보혜 선수 본진에 머물러 있는 네. SCB 다시 버튼님 한 개를 추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살펴보고 네. 빠져나가는 보로브 그리고 코어 돌려주고 있고요. 모두 눈으로 네. 확인을 하고 있고 봤다는 걸 티내고 있는 네. SB. 서지수 선수는 이제 앞쪽에 벙커까지. 예. 컨셉이 비슷비슷하게 흘러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야 이거 얘네들 왜 또 서로 길막기. 그러니까 네. 신경전이죠 이 부분도. 역시나 네. 정말 훌륭한 라이벌이죠. 네. 그리고 보혜 선수. 자원을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지 선수는 네. SCB 7시 쪽으로 또 한번 빼면서 다시 한번 엇박자 타이밍에 추가적으로 정찰을 들어가 볼 준비를 하고 있고 예. 드라고는 일단 다시 분진 쪽으로 빠져집니다. 뭔가 뒤쪽으로 그 엇박자 타이밍이 들어올 것 같은 SCB를 약간 찾아다니는 듯한 보혜 선수의 드라곤 움직임이거든요. 동구박까지 마중 나왔는데요. 네. 여기 어디 SCB를 빼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역시 야, 확실히 뭐야 근데 프로 저기 네. 드라곤은 봤으나 조금 늦어지면서 비비 놓치지 않겠다 때리 했는데, 뚜껑이 약간 지금 뚜껑이 다리가 안 열리고 보혜 뚜껑이 열렸습니다. 다리가 좀 엉켰습니다. 드라곤 보혜 뚜껑이 열렸습니다. 프로브가 또 막타를 치기 위해서 막타를 치러 쫓아가 보는데 넌 이래 네 역시나 이런 거 하나 네. 이게 재밌지 이 둘이 그리고 하면 그리고 예, 예, 이제 예. 서지 선수 같은 경우는 예. 보혜 선수 상대할 때는 어쨌든 뭔가 빌드를 무난하게 많이 하던 빌드로 안 가고 좀 계속 변수로 좀 든다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역시나 이번에도 투패 올라가면서 이 정도 일단은 스타트 나쁘지 않다. 볼 거 다 봤고 그렇죠. 네, 생각을 하겠죠.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보혜 선수 선택은 네. 일단 들어가서 거리제기하면서 예. 일단 좀 벙커 리페어하는 미네랄이라도 내가 좀 갉아먹어야지 너무 배럭 더블로 지금 자원줄을 편하게 그렇죠. 가져가게 했다라는 생각할 거거든요. 로보틱스 퍼실리티의 투게이트 네. 그리고 투 팩토리 올라가서 퍼지 선수 네. 계속해서 리페어 비용을 뺏어먹고 있는 네. 보혜 선수입니다. 선수가 이제 앞마당을 빨리 가져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혜 예. 선수도 프로브 한 기가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똑같은 멀티 사실 이제 가져가면서 하는 움직임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약간 이제 3탱 서스를 좀 준비해보는 모습이고요. 자, 3탱입니다. 살짝 지금 3 드라곤에 이제 예. 이번 탱크가 한번 나와보는데 탱크로 한번 퉁퉁 근데 보혜 선수는 약간 빈틈 각이 보이면 그냥 바로 저 드라곤으로 탱크 예. 그냥 찍어버리죠. 1.4 하는 선수거든요. 하나 더 와요. 드라곤 하나 더 와요. 네. 4드랍니다. 둠. 자, 배럭 밑에. 네. 드라곤이 와, 내리면 이, 조금. 자존심 싸움 지금 안 빼? 부담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투탱. 탱크 투탱입니다. 투탱. 투탱. 야, 진짜. 서버럭답습니다. 안 빼면. 어떤 느낌인가? 지금 서지 선수가 저 탱크를 뒤쪽에 안 보여주고 아껴놨다가 드라곤들이 그치.
탱크 한 기 잡겠다고 나오면 한번 그냥 확 덮치는 지금 예, 자, 요런 타이밍 확인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 자, 뒤로 빠지고 있는 드라군. 자, 오드. 드라군 한 기 잡혔고요. 예, 드라군은 죽었어요. 3탱크에 지금 3마리. 어, 3드라. 벌쩍 커트. 지금 두 기를 커트를 했고 예. 한번 스타트를 끊어 끊었습니다. 서지수 선수의 모습입니다. 거기다 지금 보혜 선수가 어쨌든 지금 3넥서스를 맞아요, 가져가기 맞아요, 위해서 맞아요, 맞아요. 넥서스 워프를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타이밍이 지금 보혜 선수에게 굉장히 압박일 수 있거든요. 그래도 자, 반격을 아하 탱크 한 대 살았고요. 한 대를 못 쳐서 예. 살았고 서지수 선수도 이렇게 압박을 내려오는데 어쨌든 뭐 리페어해줄 SCB라든지 이런 모습은 아직까지 보이지 예. 않습니다. 자 드라군 네. 추가됩니다. 오 그러면서 퇴로 끈기용으로 지금 벌처 한 기가 마인메서라로 들어가 봤는데 들어갔는데 안 뭐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옵저버 따라붙기 시작했고 자 오히려 역추적을 네?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 드라군입니다. 탱크 빠진 아 탱크 빠진 체력 빠진 탱크 빠진 체력이래. 아, 아니네. 오 다시 한번 벌처 한 기를 돌렸지만 오 탱크들이 지금 오 너무 쉽게 지금 탱크가 잡히는데요. 너무 쉽게 벌처가 잡히는데요. 거기다 지금 옵저버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예. 하는 부분이 크게 시간을 못 끌어주고 있어요. 뭐야 이거? 그러면 넥서스 안에는 고스란히 거죠? 춤샘이 됐고 아 예 밝긴 어, 밟았는데 자 뭐 예. 서지수 선수가 좀 안정감 있게 잘하는 업테란 유를 예. 가져가기에 초반에 어쨌든 멀티 타이밍 늦춰주고 아머리 타이밍 늦춰주면서 빠르게 탱크로 한번 윽박 질러본 거였는데 예. 사실 윽박만 지르다가 이득만 보고 탱크를 살린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이득을 보는 듯 했으나 어쨌든 탱크도 또 손해를 본 상황이라 예 이제 아머리 돌아가기 시작하고 네. 있고 보혜는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트리플 따라가는 서지수 선수 예 이제 주도권이 선택권이 보혜에게로 살짝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지수 선수가 정말 한번 타이밍을 제대로 잡고 내려올 생각이었다면 처음에 그 벙커 리페어하고 있던 SCB들 한 4기 정도가 입구에 있었잖아요. 아예 대동하고 내려오면서 그쵸. 진짜 리페어부터 주면서 네. 그냥 내려왔어야 맞아요. 되는데 사실 탱크들이 SCB 업무를 같이 못 따는 상태에서 이제 드라곤에 한 대 한 대 맞다 보니까 탱크도 초반부터 와. 사실 한 개 잡힐 뻔했었잖아요. 아야 야 드라군 너희들 정말 사거리가 길구나. 그 드라군도 쓰는 사람에 따라 제가 네. 많이 느낍니다. 네. 형제를 네.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나가는 것도 커트되고 있고 네. 저게 잡히네. 야 이게 참 그 보혜 드라군은 그렇죠. 참 멀리 쏘고 똑똑합니다. 그 저희 드라군들은 약간 진짜 뚜껑을 안 열고 진짜 좀 저희 뚜껑을 그러니까, 열리게 하는 드라군들인데 어머 이것도 자 지금 계속 보혜가 재미를 조금씩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옵저버 이제 뿌려지기 시작하고 있고 일단 서지수 선수도 다시 한번 좀 안정감을 찾아가고 예. 있고 근데 한 가지의 지금 전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보혜 선수가 어디서부터 뭐가 좀 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자원이라든지 멀티라든지 예. 뭔가 선택을 약간은 갸웃갸웃 게이트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시면 멀티를 늘릴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이 보혜 선수가 충분히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아비터도 아직 게이트도 아직 멀티도 아직 미네랄은 계속 지금 1200원 1300원 1400원 예. 뭔가 좀 게임이 원활하게 풀리는 느낌은 아니에요. 예, 보혜도 또 자리가 자리니만큼 인구수 네. 113입니다 지금 저 자원이 모두 병력으로 내지는 게이트로 멀티로 예. 소모가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확실히 100% 보혜 선수가 이거 기세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미네랄이 좀 남아요. 지금의 보혜 선수는 약간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네. 쓰이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면 30분 하려고. 아 아직 네. 10분밖에 안 남았군요. 네, 아직 멀었어요. 네. 30분 하려고. 저쪽 해놓고 보혜 선수는 네. 6시 쪽에 멀티 하나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져가기 시작하고요. 늘 보던 양상이지만 늘 재밌어. 그렇죠. 이런 양상 겁나 네. 많이 봤잖아요 우리. 하루이틀이 아니죠. 예. 네. 그러면서 6시 넥서스 네. 여전히 뭐 미네랄 좀 많이 있는 네. 보혜 선수 공이로 끝난 상태의 서지 선수. 그렇다면 우리 덕규는 토스가 업이 어떻게 된지 찍어줬습니다. 네, 아직 안 돼. 어 방금 됐다. 네. 오, 딱 바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진 예. 쪽에도 지금 셔틀이 캐논도 데뷔를 해놓고 슬그머허니 네. 뭐가 탔길래 슬그머허니 터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 뭐 없잖아요 뭐 없고 내릴 거 뭐 질러 지금이야 이제 드라마? 뭐 질러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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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 뭐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한데 그냥 질러 그냥 이러면서 보이 선수가 예. 7시 쪽에 지금 병력 움직이면서 마이 매설되어 있지 않은 거 확인하고 저 남는 자원은 7시 스타팅 7시 앞마당 뭐 동시에 두 개의 넥서스를 가져가면서 한번 자원적으로 예. 확 펌핑을 시킬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면 게임이 예. 이상하게 흘러갈 수 예. 있습니다. SB 한 마리씩 데리고 가고 있는 네. 보호입니다. 그리고 예. 12시 쪽 멀티 준비. 베슬 나왔고요. 그리고 또 SB. 아, SB 안 들어갔네요. 여기 커맨드 센터 확인. 아, 골리아 또 살려 보내지 않는 예, 서지 선수입니다. 커트. 이거 157 대 129. 게이트웨이 쭉쭉쭉 들어가고 있는 보호 선수 스캔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비터 이미 만들어졌고요. 마나 담고 있는 아비터. 그리고 7시 지역 확장하고 있는 보혜 선수. 네. 네. 이제 서지수 선수도 12시 준비하면서 서서히 팩토리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폭풍 전야. 네. 드라군 쭉쭉. 여전히 미네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보혜 선수. 그래서 서지수 선수도 업그레이드. 예. 꾸준히 좀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EMP와 뭐 아비터의 네. 싸움 그리고 2일업까지 그리고 여기 확장 확장을 쭉쭉쭉쭉 요런 스토리면 또 보통 누가 이기던데 네. 이런 얘기 이제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죠. 판테라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2인용 맵이면 어떻고 4인용이면 어떻고 너무 많이 봐서 하지만 또 봐도 재밌는 결국 이제 리콜 타이밍에 저 예. 아비터의 활용이 어느 정도로 이제 효과적으로 좀 들어가느냐 예.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아머리가 두 개 다 지금 앞마당 쪽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업그레이드가 돌아가는데 정말 완성되기 일보 직전에 리콜이 뚝 떨어지면서 뭔가 서지 선수가 좀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는 2업, 3업, 3업 타이밍을 좀 깨버린다면 고해 선수도 7시 쪽에 이제 멀티 가져가면서 좀 자원 무한 무한대처럼 정말 쏟아져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거고 왜냐면 이미 200은 찼거든요. 그렇죠. 이미 200은 찼습니다. 네. 그리고 빨간 게 우르르르 12시 쪽으로 올라갑니다. 뭔가 12시 쪽 멀티 한 타이밍 정도로 저지를 시도를 할 것 같은 움직임인데요. 예. 12시 찼으니까. 쪽은 서지 선수가 약간 작정을 하면 지금 두 줄로 서플을 심시티 하면서 보통 막는 네네네네. 서킷이거든요. 그러니까 겉만 한번 왁 한번 네. 주고 빠져나오고 있는 보혜 선수. 자, 그리고 아비터 리콜, 올라갑니다. 덕규야, 덕규야? 여기 그렇지. 자, 리콜! 마인과 함께! 마인폭사! SCB가 어쨌든 지금 마인과 함께 꽤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2업? 예. 근데 아무리가 이겼는데요. 지금 예. 심시티 자체가 저 버둥버둥. 미네랄 뒤에 같이 버둥버둥. 질럿도 못 나가, 드라군도 못 나가. 버둥버둥. 그대로 미네랄 뒤에 병력들이 죽은 병력이 그렇죠. 됐습니다. 근데 이제 또 확장력은 네. 있어서 추가로 병력이 얼마만큼 센터로 움직이고 있는 보혜 선수의 병력이고요. 어쨌든 SB 좀 데려갔습니다. 이곳은 187-176. 자. 다시 아비터 등장. 그러면서 보혜 선수는 이제 7시 쪽에 게이트 공사 시작할 거고요. 예. 그러면서 9시를 지나 11시 쪽도 한번 마인치 예. 확인을 합니다. 서지 선수 입장에서 다행인 건 SCB가 잡기는 했지만 어쨌든 내가 생각했던 업그레이드 타이밍 예. 한 타이밍 정도는 놓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일 텐데 예.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 이제 12시 쪽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이제 리콜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어버렸어요. 자, 이곳은 네. 거의 같아졌습니다. 확장이 쭉쭉쭉 늘어나고 있는 보혜 선수. 공2업 끝난 보혜 선수의 지상군입니다. 그리고 2업 선수는 지금 3위업까지 예, 투아머리 찍혔습니다. 투 스타게이트 네. 투 포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11시 쪽을 서지 선수의 지금 마인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알고 있죠. 서지 선수 때 얘 봐라. 그리고 서지 선수 인구수 200 좋습니다. 그렇다면 네 서지 선수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더 기다릴 것인지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이제 부분이 될 것 같긴 하다면 네.
11시부터 차근차근 밀어내려가면서 7시로 이렇게 순회 공연을 하면서 내려갈지 아니면 그냥 최단 경로로 해서 예, 예. 빠르게 좀 생산 기반 쪽으로 들어갈지를 지금 고민하게 될 텐데 근데 이게 아비터 보유를 알고 있잖아요. 네. 자, 병력 뿌려지기 시작하고 있고 아비터 164짜리 아비터가 12시 쪽을 향해서 고개를 자 근데 이 기다리고 아, 반응 이게 피해 와 피했어. 피해. 하나 더. 아, 두 번은 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텐. 텐입니다. 와. 단발은 관역을 빗나갔는데. 아, 11시 구석 쪽에 아비터는 숨겼고. 네, 이러니 재밌죠. 두 번째 네. 경기가. 이러니. 둘 다 입에 내려옵니다. 업적으로 보고 있고요. 출발하기 시작하는 서지 선수. 자, 아비터 여기 한 대 더 있고요. 네. 센터 지역 인근에 자리 잡는 걸 알고 있는 보이 선수입니다. 그 업적을 빼고 있습니다. 대판 싸울 건가? 아비터 들어가면서 싸움이 여의치가 안 나요. 싸우기 정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달려들기에는 아무리 보이 선수라도 확실히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2-1-1업 여기는 선수는 1업 곧 3-2업 되죠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둘 다 200 찼기 때문에 네. 거기다 앞마당 쪽에서 리콜에 예. 의해서 SCB가 한번 폭사를 했기 때문에 예. 재료 병력의 질이라든지 비율은 서지수 선수가 더 좋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애누리 없이 200-200 찼습니다. 네. 3-2업 끝났습니다. 그래도 서지 선수가 여기서 더 전진을 하지 못하게는 지금 보혜 선수가 시간 굉장히 잘 끌어지고 있고 예. 아 자, 이게 뭘까 이 친구 12시 쪽을 향해 들어가는데 오, 여기 약간 들어가면 좀 큰일 날 것 같은 지었습니다. 네, 사지였습니다. 아비터의 사지가 될지 지상군의 예. 사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대려 지상군이 저기서 마인에 안 놓고 그냥 아비터 한 개 터진 게 나은 결과일 수도 있어요. 모의 선수한테 구멍이 확 네? 생기는 건 제가 잡는데 그렇죠? 뭐야 인프를 쏘려고 한번 깊게 좀 들어가봤던 것 같은데 예 이제 서서히 남하하죠 파란색이 네. 어차피 200 싸움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서지 선수 3시 쪽에 멀티 예. 확장 하나 더 추가하고 있고요 역시나 올멀티 갈 작정입니다 이 두 선수 네 거의. 근데 병력들은 지금 서지 선수가 탱크를 굉장히 지금 넓게 분산을 시켜놨는데요. 안 걸리려고 지금 자리를 잡아놓은 건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은근슬쩍 지금 탱크가 갈가먹히고 있어요. 갈가먹기를 잡아주고 있는 듯 했으나 그래도 드라군이 살짝 빨려 들어갑니다. 예. 하지만 지금 자원 보혜 선수가. 저 자원을 확실하게 회전만 7시 정도 게이트 공사가 있기 때문에 예. 회전만 잘 시킬 수 있다면인데 아 지금 후속이 자원 빠지는 속도가 지금 좀 바로바로 찍힌다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네, 자원 빠지는 속도가 그렇게 빨리 빠지지는 않고 있어요. 아, 하이템플러 스테이시 필드와 사이렌 스톰까지 쓰면서 와 보는데 지금 탱크가 스톰을 다 피했고요. 그렇죠. 이곳이 역전됐습니다. 네. 언덕 위쪽에 자리 잡기 시작한 테